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현님. 네. 라이더 일 하신다는데, 어느 정도 동안 하셨어요, 그동안? 기간은? 한 5년 그거는 정도는. 꺼볼게요. 끄면 좋겠어요. 모기가 많아서. 그럴래요? 네. 5년이요? 그 정도는, 정확한 연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는 한것 같아요. 몇 년생이시고? 아직 됐어요. 저는 78년생이고요. 47입니다, 올해. 6년생. 사주 맞으신 건가요? 네, 사탕 좀 안 좋아. 47. 78년생이요? 네네. 엄청 동안이신데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78년생. 그럼 42부터? 정확한 연수는 잘 모르겠고요. 그 정도는 된것 같아요. 그 이상 했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알바식으로 짬날 때 잠깐 하던 게좀 있었고, 상황이 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본격적으로 좀 많이 한건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 알바식으로 할때 다른 직업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준비.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해야 돼서, 오전에는 이제 배달 일을 하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그뭐 제가 준비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나중에 만약에 전업으로 배달 일을 하게 되면 전업이면 몇 시간 동안 배달 일을 하신 거예요? 최근까지 평일에는 한 12시간 했고요. 최근에 주말에는 한 17시간 정도 했었어요. 12시간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오전 한 11시에 나가면 저녁 한 11시에서 12시까지 했었고, 이게 12시간, 17시간은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보통 토요일은 무조건 17시간씩 탔는데, 그게 이제 11시 정도에 나가서 새벽 한 3시나 4시까지 했었죠. 네. 이게 코로나 때인가요? 코로나 지나고, 지나고. 네. 제가 잠깐 거제도에 갔다 와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되는구나. 자영업을 잠깐 거제도에서 1년 정도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네, 하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죠. 그 전에는 알바처럼 한 거고, 아, 그게 한, 중간에 자영업이 잠깐 있었구나. 네, 그래서 그게 한 2, 3년 됩니다,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이게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네. 배민으로 따지면, 배민 라이더스라는 게 있어요. 잘 가르쳐주세요. 저 하지도 몰라요. 아, 그럼 안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제가 지금 대표님 만났는데. 말씀하세요. 세상은 원래 왔다 갔다 해요. 네. 배민 라이더, 저도 완전 정말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드리면, 배민 라이더스라 하시는 분들은 전업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라이더스는 전업. 네. 배민 커넥트 같은 경우는 약간 알바처럼 할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배달 일이라는 건 내가 핸드폰을 키는 순간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있어요. 오전에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마감 끝나는 시간이 보통 새벽 3시가 마감이거든요. 네. 근데 새벽 3시까지 그 이제 주문이 들어온 콜들을 라이더 분들이 소화를 하지 못하면 3시 반, 4시까지도 갈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퇴근한 시간이 거의 저 같은 경우는 4시 근처 언저리까지도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출근을 이제 오전 11시 정도에 한 거죠. 네네네. 진짜 부지런하게 했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네. 너무 잘 잡히는데. 모기가 되게 많죠. 모기가 너무 잘 잡히는데요. 이거 모기향 좀 부탁을 좀 해볼까요? 그 혹시 윤국이사님한테 혹시 모기향 좀 윤국이사님 혹시 그 방송 듣고 계시면 모기향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예? 아날로그 싫어. 네. 47,
글쎄, 42세부터 배달.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목표가 올해까지였거든요. 올해? 네. 이거는 원래 그냥 올해까지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내년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 대안이 없어서. 왜요? 일단 기본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47인데 가족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 살아 계시고요. 네. 남동생 있고. 근데 네.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남동생이랑 저는 서울에 있는데 남동생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도 있고요. 네. 내심 같이 살고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나는 안 했고. 네, 저는 안 했고요. 아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겠죠. 잘 모르겠어요. 왜요? 왜 몰라요? 그걸? 아, 그냥 이런 말은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막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한 거의 한 5, 6년 전부터는 좀 꺼려한다기보다 그냥 좀 귀찮아지더라고요. 왜요? 뭔가 의욕이 없어진 일이 생겼나 갑자기? 뭐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반반인데요. 의욕이 없기도 하고 그냥 좀 쓸데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뭐가요? 그냥 뭐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 자체가 아시잖아요. 남자들끼리 만나면 대부분 그냥 술이잖아요.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자체도 돈을 쓰는 것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그 시간에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닌데, 좀, 그러는 제 모습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결혼 안 하셨고, 네. 지금 뭐 2년 동안 했을 때 중간에 자영업을 했었다고 했고, 자영업 하고 나서, 고양이가 전쟁은 그냥 자영업 하시다가 올라오셔서 다시 라이더를 하신 거 보면 이제 자영업 때 돈을 좀 날렸을 것 같고. 네,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는 저는 지난번에 듣긴 했는데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러고 지금 올라오셔서 라이더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뛰셨으면 돈을 좀 모으셨겠네. 그러니까 이제 가진 돈만 잃었으면 괜찮은데 거제도에서 대출 받은 게 좀 있었어요. 얼마 정도요? 그때 이제 대출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네. 아,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안 하셔도 되긴 해요. 넘어가. 아니. 아니,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야, 부모님이 제가 이거 안 보시겠죠. 방주식 채널. 네. 근데 한 3천만 원에 제가 그 빚이 있어가지고. 네. 그, 이제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다 갚았죠. 그러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네. 지금은요? 이제 다 갚고, 네. 이제 뭔가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계속 제가 큰 돈이 들어갈 일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걸 갚고 조금 여유 있게 살려고 하니까 또 뭐 돈 들어갈 일이 생기고 계속 뭔가 자꾸 이게 생기는 거죠. 올해는. 어떤 것들이요? 일단 뭐 그 부모님 병원비가 일단 좀 하나 최근 제일 최근에 걸려 있는 건 그게 있고 네. 그 전에도 제가 이것저것 좀 정리할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그것 때문에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고 싶었는데 내년까지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뭐 저는 때문에. 원래 이제 그 배달을 대체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블로그도 했었거든요. 그 아시다시피 거제도 있을 때부터 블로그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거의 한 4년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걸 해서 한 직장인 월급만큼 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근데 생각보다 제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저는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얼마 끝났어요? 저는 그냥 용돈벌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한 많이 벌면 한 50만 원? 못 벌 때는 뭐 몇만 원? 아예 못 벌 때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걸로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뭐 엄청나게 멋있는 분들 많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야 너무. 그때 완전히 이 블로그 일만 했어요? 이제 배달을 하면서 블로그를 했죠. 그때는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많이 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오전에는 글쓰기를 하고 저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콘텐츠가 뭐였어요? 어느 쪽? 글쓰기. 저는 상품을 소개하는 콘텐츠였어요. 네. 리뷰하는. 네. 어떤 상품들이었어요, 주로? 그거는 제한이 없었어요. 모든 것 다. 집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냥 뭐 칫솔 이런 것도 하고요. 뭐 치약도 하고 뭐 가전 제품도 하고 그냥 다 옷도 하고 화장품도 하고 그냥 보이는 것들은 다 리뷰를 했었죠. 이게 이제 다 소재였으니까. 블로그를 50이면 적게 버는 건 아니죠, 일하면서. 그것도 이제 운이 좋을 때만 그런 거고요. 아. 네. 글을 잘 쓰시나 봐요? 아니요, 글을 잘 쓰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씩 된 거고요. 그거 하려면 기분이 잘. 사진을 제가 잘 못 찍어서 글 쓰는 거를 연습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혼자. 근데 이제 글을 잘 쓴다기보다 이제 처음에 500자 쓰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제가 한 2500자까지는 나중에는 쓰기에는 되더라고요. 근데 많이 쓰는 게 길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가슴 아파지만 실제 그래요. 그 보름쯤 전에 올라왔나? 20일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저희 채널에 올라왔던 영상에 네. 블로그 글로 워드프레스로 직장 다니면서 올해 1200만원, 1500만원 네. 거 있잖아요. 네. 아직 안 올라간 올 초에 궁금한 영상 중에 또 그런 분이 계셔요. 자매인데 그분들도 블로그에서 2000만원씩 벌었어요. 지금 이게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앞으로 영상 만들고 유튜브에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네. 퀄리티에 대한 생각 지금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거예요? 퀄리티. 아, 네네. 왜 안 먹혔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처럼 똑같이 블로그 갖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데 50만 원의 결과가 나오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는 걱정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즘 진짜 오늘 그 비니 강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요즘 유행하는 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체크하시고 녹음도 아까 그렇게 바꾸는 거 봤잖아요. 네. 그렇게 내가 지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길 말고. 네. 계속 지금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충분히 좀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블로그 쪽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생기냐면, 네, 저희 모기향 여러 군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 변화가 생기냐면, 한국 네이버 블로그에서 막으니까 워드프레스로 가갖고, 설치형 워드프레스로 가갖고, 그쪽에다가 이 컨텐츠를 올리기도 하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돈을 계속 벌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 스토어 쪽이나 이쪽에서 하지 말고 이제는 쿠팡이나 이쪽 말고 유튜브로 오라는 것처럼 블로그 시장도 갔거든요. 보세요. 네이버가 검색이 80% 정도, 70%까지 차지했었거든요. 네. 네이버가. 그때 그러면 구글에서 검색 안 했죠. 그때 2%인 거였어요. 한국에서. 근데 얘네가 핸드폰 오면서 여기서 무조건 지금 브라우저에서 키워드 입력하면 구글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용자들이 지금 핸드폰 사용률이 엄청 올라가서 PC에서 안 하게 되니까 거의 똔똔이 됐었거든요. 오래전에. 네. 그러면 구글에서 네이버 블로그가 검색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노출량은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사람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주는 걸 보고 자기 거를 워드프레스에 담아서 워드프레스에다 자기 컨텐츠를 똑같이 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애드센스 비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줄어도 상관없고 네이버가 올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양쪽 양다리를 거쳤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거기서 계속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랑 지금 이렇게 똑같이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 틱톡의 변화나 내 컨텐츠의 변화가 생기면 내가
이런 영상을 어디까지 이렇게 해내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거로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아까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생각은 들고, 최근에 엄마가 이제 아프셔서 병원비 들어간다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내년까지는 라이더를 해야 되겠다는 게, 올해 유튜브 배워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만들면 유튜브로 수익을 대체해서 내년도에는 라이더 일을 안 하고 이쪽에 올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이쪽에 그 유튜브에 올인할 수 있는 기초 금액이 얼만큼의 수익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 유튜브로 얼마를 벌면? 네, 내가 얼마를 벌면 라이더를 그만할 수 있어요? 저는 우선 월에 300씩 제가 벌 수 있으면 그냥 생활이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타고 싶어요. 배달을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계속 되게 무서운 거예요. 차들이 옆으로 막 지나가고 이러면. 이제 그게 약간 트라우마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심장이 두근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최근, 원래도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최근에도 이거를 내가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고가 게. 사고가 좀 크게 났었어요? 몸이 다쳤어요? 사고는 난 건 아닌데, 좀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당연히,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 잘못이 아닌데, 너무 의도치 않게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야, 이거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다닌다고 해도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솔직히 무서워서 못 타겠어요, 요즘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타긴 타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피로도 못 풀고 하니까. 네. 자꾸 그쪽으로 너무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달에 제가 처음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 중간에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나가긴 했어요, 제가. 전날에 한 시간 자고 나갔었거든요. 그럼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주말에는 아무래도 평일보다 수익이 좀 세니까, 벌 수 있는 수익이 세니까 어떻게든 버티면서 했는데, 이게 밤 12시 넘어가고 새벽 1시 막 2시 넘어가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부모님이 좀 아프셔갖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왔다 그랬죠,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더 뛰신 거죠, 이러면. 네, 이제 다음 달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때 좀 목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마련을 좀 해놔야 이제 저희가 감당이 되니까. 부모님이 뭐 그거를 해결할 수 있으실 만한 여건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랑 동생이랑 이제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보면 지금 안 그래도 유튜브 하면서 지금 되게 노력을 빨리 많이 하시는데, 원래 이게 돈 빨리 번다고 벌어지진 않잖아요, 비즈니스는. 네. 자, 대신에 지금 약간 현재 얘기로서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그게 다만 얼마라도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시간만큼 라이더를 덜 해서 위험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게 50만 원어치라도 100만 원어치라도 줄어갈 수 있겠다. 네. 이게 이럴 때 유혹이 참 많거든요. 빨리 수익을 내는 쪽이냐, 단계로 가느냐. 근데 지금 보면 월에 600을 매출을 내야 되는 수준까지 가면 이거는 위험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네네. 그럼 또 이거를 또 긍정으로 보면, 유튜브라는 놈이 나한테 유혹을 줘서 요거를 하게 만들어서, 당장 돈은 안 되지만 요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만큼 라이더 오토바이를 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요것도 약간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일이긴 하네요, 수익은 줄어도. 네. 그쵸. 그러면 유튜브나 이쪽 걸 시도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최대 줄이더라도 내가 적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도 되겠네요, 무리 안 하게. 그렇죠. 네. 그렇게 조절해 가고 계신 거고.
아, 지금은 그렇게 제조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이제 시작은 아직은 못 만들어서. 그렇죠. 지금은 뭐 유튜브로 제가. 아, 유튜브로 수익이 안 나더라도 시간 투여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하긴 해야죠. 걱정이 네. 그 돈도 벌면서 나머지 시간까지 하려면 잠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걱정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600이라는 수익을 안 내고 한 3, 다시 옛날처럼 300을 수익을 내도 돼요, 이제?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한다는 게 이게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이제는 있어요. 가능해요? 그 병원비 이런 건 했으니까? 네, 일단 뭐 계속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당분간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일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다 보면 정작 이거는 못하게 되니까. 그래요. 유튜브를 해서 네. 월에 100, 200, 300 해서 이제 이 일을 안 하게 됐어요. 네. 300을 벌어요. 네. 그 뒤에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나한테? 300, 400, 한 500. 네. 기쁘게 가서 월에 한 1000 정도를 몇 년간 벌 수 있는 내가 브랜딩이 됐건 방향을 잡아서 얘가 약간 비즈니스가 됐어. 네. 돈이라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네? 네. 그다음부터 나는 어떤 길을 가요? 그냥 이거 돈 벌었으니 유튜브 영상을 계속 만들어요. 지금 보면 이 안에 네. 내 인생이 없어요. 그렇게 그렇죠. 돈하고 이러는 거. 네. 네. 그 내 인생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잃었어요. 이때부터 나는 뭐예요? 나 세연이는 돈은 들어오는데 이제 어떤 생각을 살아요? 그 요즘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최근 몇 년 동안 그냥 제가 아닌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최근에 되게 많이 제가 얼마 전에도 느꼈던 건데 와 제가 성격이 완전 변했다라고 느꼈거든요. 제가 뭐 지금 이제 절 보시는 분들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대로는 되게 밝은 애였어요. 진짜요? 네. 되게 밝았고 되게 가벼웠거든요 제가. 근데 최근에 제가 되게 너무 어두운 거죠. 제가 제 스스로 판단했을 때 뭔가 약간 얘가 좀 그늘져 있는 느낌이 좀 강하죠. 말수도 많이 줄었고요. 별로 제가 웃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닥 밖에 나왔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웃을 돈을 일이 벌어야 되니까 거. 돈을 버는 그냥 기계처럼 지금 꽤 오래 산 것 같아서. 맞죠. 지금도 예. 유튜브나 이런 거를 내가 라이더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에서 네.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정상적으로 약간 요즘 몸이 좀 더 힘든 일을 찾건 뭐 어떤 일을 찾건 가서 하고 그 여가 시간을 갖거나 뭔가 나에 대한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나는 모든 24시간의 계획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에만 있잖아요. 네. 나를 위한 생각이 지금 1도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돈을 버는 단계가 된다. 이거는 같이 연구하고 또 노력을 하시니까. 네, 네. 그 벌었을 때 나, 이세연은, 그 나를 위해서, 나는 그냥 그다음부터 뭐냐. 그거를 지금 못 찾았어요. 전 되게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돈 뭐하러 벌어요, 이거? 일단 눈앞에 닥친 거 급한 불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진지해지는 느낌이야. 왜요? 왜요? 아 너무 전 몰입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 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채팅도 안 올라와요. 아니, 아니, 말씀을 제가...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얘기 하고 싶으셨는지 말씀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떤 얘기를 내일도 하고 휴일이에요. 착해 드릴게요. 가져가시면 돼요. 아니, 그 지난주에 오신 분은 막 괜찮아. 메모를 해오셔가지고 엄청 심오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질문해 오실지 몰랐어요. 우리는 아무 계획이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래야 되나. 저 그 계속 오토바이 타면서 이제 음성으로 계속 들었거든요. 저 원래 일할 때 계속 그 유튜브 틀어놓고 다니니까 그 들었는데 질문을 저렇게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나도 저렇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얘기하고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건데 그냥 저는 그냥 가야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맞아요. 왔거든요. 네. 네, 저도 생각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되게 네.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딱히 제가 앞으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원래는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었죠. 뭐예요? 저는 좀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음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래는 노래를 하고 싶었고요. 노래. 근데 내가 그럴 만한 가수? 네. 노래하는 가수. 네, 원래는 네. 하고 싶었죠. 그냥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아,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음악에 관련된 뭐 예. 작곡을 하든 작사를 하든 아니면 뭐 이제 뭐 일을 배워서 뭐 엔지니어 그런 직업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네, 음악, 네, 음악 네. 관련 종사 할 수 있는 일들이 네. 너무 많으니까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싶었고 예전에 국비 지원 교육을 찾아보니까 그 엔지니어 교육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녹음실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도 아 저런 일도 음악 관련 일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최근에는 좀 약간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작곡 작사는 해봤어요 혹시?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네. 근데 관심은 좀 있었는데. 이거 맞아도 요즘 관심 없어졌다? 관심 없어진 거예요? 그냥 잊혀진 거예요? 약간 반반인데요. 아, 이제 뭐 이 나이 먹고 그런 거 해서 뭐 하겠어? 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라는 것도 좀 이렇게 젊을 때, 한창 감각이 좋을 때, 막,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내일 가지고 작곡을 해온다고 해서, 노래가 떠오를 것 같지도 않고,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작사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냥 지금도 하고 싶긴 한데 자신이 없어요 이제는 약간 좀 근데 막상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면 또 열심히 할 것 같긴 한데 여건이 나한테 뭐 어떻게 주어져야 돼요? 일단 돈이 들어오고 돈 버는 거에 배달 라이더일을 나갈 일이 없어지고 기본적인 수익이 생기면 그렇죠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고 시간도 생기면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할 때 뭐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게 되면 작사 작곡일까요? 가수 시도일까요? 가수 시도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아 그냥 제 능력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능력이 올리브만님이 노래 한번 괜찮습니다. 아 궁금하다. 능력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냥 그건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 근데 어릴 때는 막연히, 나 시켜주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했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그런 생각이, 안 되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한테 기회가 없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나에게 기회가 없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갑자기 반통당한 느낌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냥 어릴 때는, 제가 뭔가를 이렇게 막 시도하거나 도전해보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최근... 다시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네, 뭐 중요한 언제든 얘기는... 주어지면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네. 갖고 살았다? 혹시나 기회가 되면 기회가 어떤 되면. 제가 예, 제가 가진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만약에 있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생각마저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될 만한 사람들이라서 저렇게 됐고 오디션 몇 번 보러 갔어요? 오디션이라는 건 정말 최근에 몇 번 봤었거든요. 최근? 젊을 때 안 했고? 네네네. 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도 좋아요. 뭐 문제될 거 있는 거 아니요,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어릴 때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루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수가 되고 싶으면 오디션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지 오디션을 보지? 그런 걸 몰랐었죠,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겉돌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연히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다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일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안 한 것 같다고요? 노래는 배워보셨어요? 안 배워봤습니다. 안 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찾아가지를 않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뭔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네. 근데 저는 미리 네. 얘기를 한번 해봐서 알거든요.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셨잖아요. 이제 젊을 때 얘기로 돌아가 보죠. 언제 들어가셨죠? 저 군대 제대하고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23살 때. 23살 때. 네. 어디로 들어가셨죠? 이제 그 방송 안무팀에 들어갔죠. 어디 방송 안무팀이요? 아, 그거는 이제 방송국 소속이 아니고요. 네. 그냥 안무팀이 있는데 이 안무팀에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소속이 아니고. 옛날에 다 이렇게 있지 않았나요? 네. 옛날에 이런 식으로 있었죠. 안무팀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네. 이게 방송국 무용단이 있는데 네. 방송국 무용단은 방송국 일만 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이제 외부 안무팀들은 모든 일을 다 하시는 팀들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들 뒤에서 옛날에 나영주라던가 네. 네네네 홍영주 이런 네네네 아 맞아 홍영주 그분 그럼 가수 백댄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댄서라고 하시면 됩니다. 댄서 아 네. 백을 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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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누구 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백업댄서. 네, 백업댄서. 약간 기하적인 느낌이 있다고 해가지고. 뒷광고 같은 거죠? 네? 앞광고가 돼야 되는. 그런 건가? 아니, 아니. 그 자신들의 급을 낮춘다고 말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생각해요? 백댄서는. 네,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댄서들 네. 입장에서는. 그냥 댄서라고 하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아,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대부분 근데 그러세요. 아, 뭐 잘 네. 모르시니까. 댄서 역할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알 만한 가수 있어요? 어떤 가수? 네, 있죠. 근데 또 말씀해 보세요. 예. 아, 그러니까 아, 네, 이런 다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아니, 뭐 그 숨기고 할 일은 아니고요. 저는 원래 프렌즈라는 무용단에 있었어요. 들어봤어? 이제 프렌즈 무용단 이제 저희 팀이 이제 주로 많이 했던 가수들은 예전에 그 엄정화 누나나 뭐 엄정화 님하고 또요. 뭐 조성모, 이정현, 코요태 뭐 이런 가수들의 이 누구야? 이정현 뭐 이정현, 이런 팀들의 일을 코요태. 주로 많이 했었던 안무 팀이죠. 네. 이게 어디예요, 이게? 네. 많이 했었던 팀이죠. 어, 네. 유명한 분들 다 했네. 제가 유명한 게 아니고 저희 팀이 유명한 그러니까, 팀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저는 아무것도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소속으로 있었던 거죠. 네, 그냥 팀원으로 이제 어, 일을 했었죠. 거잖아요. 네. 와, 그러, 멋있다. 그 거기서 여기서 댄스를 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일을 왜, 했었어요. 왜 자꾸 남 얘기해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 안에 계셨는데. 아니,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일을 했었던 팀인 거죠. 저희 팀이. 아. 뭐 어쨌든 실력이 되니까 그쪽에서 팀을. 온정화, 조성모, 잘하시는 분들도 그렇대. 있고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명수만 채워주는 그런 존재였죠. 아니, 그. 아무리 명수가 중요하더라도 실력이 되니까 그래도 이쪽에서는 아, 저 안 보이는 곳에서 뒤에서 이렇게 우리 차 좀 한 잔씩 마셔야 될 것 같아. 누가 한 잔 좀 저 좀 이따 차 좀 차 좀 아, 차 한 잔씩 마시죠.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도 아이스. 뭐 드시겠어요? 전 따뜻한 아메리카노. 네. 따뜻한 뭐 차 있을까요? 차. 네. 페퍼민트 같은 거. 네. 네. 페퍼민트.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주는 대로. 아무거나 주는 대로. 네. 아. 23살 때. 어, 그러면. 네. 여기 무용단 합격을 해서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춤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용단이라는 게요. 네.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디션을 보는 무용단도 있고, 오디션 안 보는 무용단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을 보는 무용단 아니었어요. 춤을 못 춰도 들어가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일단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연습을 하는 거죠. 아, 우와. 약간 그러니까 연습생 개념처럼 들어가서 네. 그냥 들어가서 배우면서 뭐 거기서 또 못 들어가시는 친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들어가서 단장님이 뭐 내일부터 나와 이러면 그냥 이제 출근해서 같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뭐 신곡을 내는 가수분들의 앨범에 이제 안무 댄서가 몇 명이 들어간다 하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면 같이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때는 워낙에
저희 팀이 이제 일을 하는 가수들이 많았어가지고 거의 다 뭐 쉬는 사람들 없이 다 일을 했었죠. 어쨌든 무대는 쓰셨다는 거네요. 무대 계속 그쵸? 쳤죠. 무대 네. 일을 무대 그게 직업 계속 하신 거죠. 그게 직업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궁금해요. 네. 숫자성으로 좀 궁금해졌어요. 네. 42세부터 라이더를 시작하셨어요. 네. 혹시 이때까지 댄서 역할을 하신 거예요? 41세까지? 제가 20대 후반까지 팀에 있었고요. 20대 후반? 네. 20대 후반까지 팀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나와서 프리랜서 식으로 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30대는 프리랜서처럼 일을 했었죠. 네. 그리고. 30대 10년 정도 프리랜서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일을 많이, 팀에 있을 때만큼 왕성하게 하진 않고요. 그냥 알바식으로. 알바식으로. 네. 그러면 좀 다른 일을 하진 않았고, 이것만. 다른 일을 제가 하려고도 잠깐 했던 일들은 좀 있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때 광고 같은 이제 광고. 광고 회사? 배우처럼 이제 광고 같은 것도 촬영을 좀 했었고. 광고 촬영을? 네네네. 이제 프로필, 이제 그 프로필 사진을 찍어서 돌려가지고. 근데 그 길게 하진 않았고요. 몇 번 이렇게 했었고. CF 광고 같은 거 촬영이요? 네네네. 조연으로? 아니, 그냥 그 이제 그 일원 중에 한 명으로, 배우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광고. 배우도 하셨네요. CF. 그 뭐. CF 모델. 광고니까 하셨네. 뭐 대사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알아요. 네네네네. 뭐 그런 것도 했었고. 예, CF 모델. CF 모델이랄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냥 몇 번 출연을 한 정도인 거죠. 네네네. 네네. 그래도 모델이죠. 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고정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가 필요 프로필 보고 필요한 사람들 데려오고 상황에 따라 하잖아요. 이런 일 하시다가 한 35살까지 하다가 그러면 35 이후로 41세까지는 뭐 했어요? 그 공간이 비어요. 그때 좀 제가 이것저것 좀 많이 했던 게 연기를 또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연기요? 네. 아시는 분이 이제 누구라고 밝히긴 좀 그런데 아시는 분이 그냥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너무... 네.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배우예요? 아니요, 이제 가수 분이셨는데 좀 친분이 좀 있었던 분이었어요. 유명한 가수예요? 그냥 얘기하면 알 정도는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야 너는 연기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약간 성대모사하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모습이 그 사회면에 안 나온 거죠? 그분 얘기는 좀 제가 아니야, 오케이 성대모사 성대모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연기를 조금 이제 준비를 조금 했었어요. 연기 잠깐. 네. 그랬는데 이제 음악 관련된 분들 앞에서 노래를 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무조건 하세요. 뭐 이렇게 된 거죠. 전 나이가 많아서 전 뮤지컬 배우의 생각이 없고 저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 뮤지컬 쪽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하신 거죠. 근데 그 전에 제가 뮤지컬을 한 편 정도를 해봤었거든요. 그 학원을 연구. 뭐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도 지금 뭔가 준비하고 온 게 아니라서 이게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학원을 다니기 전에 뮤지컬을 우연찮은 계기에 오디션을 한번 봐서 뮤지컬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창작 뮤지컬이고 작은 공연이었지만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우연찮게 아는 형이 불러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영문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캐스팅이 돼서 한 번을 한 거죠. 어디에서 하셨어요? 네? 대학로 작품이었어요? 대학로는 아니고 구로 쪽 그 공연장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뭐 살짝 극장 이런 거 좀 있었어요. 맞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계속 하세요. 뭐 네. 그러다가 어쨌든 그 뮤지컬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럼 뮤지컬 배우를 해야 되나? 연기를 안 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배우를 좀 준비를 하다가 제가 나오게 된 거죠. 왜요? 뭐 약간 사건이 좀 있었는데 어떤가요? 뭐 대충 어떤 거를 제가 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약간 엎어진 거죠. 다른 친구한테 양보를 하게 된 거죠. 뺏긴 거죠. 뺏겼다기보다 제가 양보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뺏긴 이거, 건 아니에요. 이거 얘기해 주셔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공연에 제가 이제 스텝 같은 걸로 참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저보다 사정이 더 안 좋은 친구한테 이제 약간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나오셨고. 네, 쿨하게 양보를 하긴 했는데 그게 계속 남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한 20대 후반, 30대를 쭉 살아보면서 뭔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거의 끝까지 갔다가 엎어지는 게 되게 많았어요. 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넌 왜 최종까지 거의 가서 될 듯 될 듯 하면서 매사에 뭐가 잘 안 되냐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좀 그냥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하고 이 스텝 이름이면 뮤지컬 쪽 스텝 이름이었어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뮤지컬 쪽 여기서 안 드세요? 커피 네, 저 이거 맞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어떤 거 드시는 거? 차. 차. 아, 차. 아, 페퍼민트. 요 다음에도 뭐 하나 있었는데? 트. 네네네. 트 맞죠. 아, 그 트. 저는 그래서 그 얘기 안 해주시네요. 아, 거기서... 이제 그건 뒤에요. 그건 또 후에요. 그거는 마음 넘어서. 아, 그러니까. 네네. 예. 시기상으로. 스텝에서 나온 다음에는 뭐예요? 스텝에서 나온 다음에는 스텝을 포기하고 나와서 넌 왜 막판에 꼭 되는 게 없니? 라는 그 생각을 내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과거부터 그랬던 것 같고 나도 그래. 그럼 나와서 스텝 나온 다음에는? 네, 나와서 뭔가 혼자 좀 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여의치 않더라고요. 네. 잘 안 된다? 네, 맨땅에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니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더라고요. 뭔 시도를 했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프로필도 돌려보고. 아, 네, 프로필 돌려보고. 네네네네네. 뭐 그런 거 해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생활은 또 해야 되니까 간간이 들어오는 뭐 방송 일이라든지 이제 춤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도저도 아니게 된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도 뭐 그 말씀이세요. 그게 듣고 싶어서 지금 유도하는 건데 저도 지난번에 얼핏만 들어서 우연찮은 계기에 이제 제가 또 그 트로트 가수 준비를 좀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아, 네, 진짜 잘 풀렸으면 인형님으로. 아, 아니요. 이 소속사에서 그렇죠. 아니요, 그 회사에서 회사 차원에서 민 거였죠.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그 작곡가 형님을 만나서 같이 준비를 하게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거제도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래서 제가 배달일이 그게 아마 이제 배달일을 거의 시작과 초창기 시작할 때랑 아마 맞물렸을 거예요. 배달일 조금 하면서 트로트 가수를 준비를 했구나. 오전에는 배달하고. 오전에 배달하고. 이제. 배달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준비하고 나가서 이제 연습하고. 연습하고. 네, 그렇게 이제. 곡도 나왔었고. 곡이 안 나왔었죠. 아, 곡이 안 나오고. 예, 연습만 한 거죠. 얼마 동안이요? 그게,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한 2, 3년 될 겁니다. 곡이 왜 안 나왔어요? 맞는 곡을 계속.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곡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아, 시기성,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아, 왜냐면 제가 중간에 그냥 나왔거든요. 왜요? 준비를 하다가. 왜요? 2, 3년 너무 오래 걸려서? 그것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저를 트레이닝 해주던 작곡가 형님이, 제가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되게 좋은 분이세요. 근데 형님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다가 형님이 이제 보컬 학원도 원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준비하면서 엄청 바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레슨도 받고 이러다가 한 달 정도 쉬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제 형님이랑 이제 너무 바빠서 이번 달에는 쉬고 우리 다음 달부터 할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계속 연습을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꾸준히 해주시긴 하셨네요. 네네네. 좋은 분이네. 네. 아, 되게 좋은 분이에요. 전 네. 지금도 되게 감사하고 네. 있고. 거제도를 내려갈 때도 말씀을 안 드리고 내려갔거든요. 왜요? 올라와서도 아직까지 못 찾아뵀어요. 찾아뵈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관두가 나오는 상황이 그렇게 계속 이제 같이 준비를 하다가 한 달 정도 형님이 너무 바빠지셔서 저를 못 해주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한 달 쉬고 우리 다음 달에 만나자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제 연락이 없으셨죠. 당연히 이제 뭐 한 달이라고 했지만 뭐 어느 정도 시기가 좀 지나면 뭐 다시 콜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제가 약간 짐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형님한테. 지금 보니까 그랬겠네. 네. 왜냐면 제가 돈을 내고 배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형님을 뵙게 된 거는 레슨을 받기 위해서 제가 돈을 내고 형님한테 레슨을 받았었어요. 근데 레슨을 한두 달 배우다가 제가 나왔어요, 학원을. 그리고 따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신 거죠. 아, 형이 그냥 곡을 써줄 테니까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진짜 무상으로 저를 지원해 주신 거죠. 그 학원에서 연습실도 제공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고마우신 분이죠. 근데 이제 그 한 달 정도 쉬는 기간이 오면서 이제 지나도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당연히 바쁘셔서 뭐 기회를 보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쁘신데 돈도 안 되는 저를 계속 케어해 주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내가 너무 짐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만약에 관두면 형님 저 그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연락하는 것 자체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연락을 드려야 되나? 근데 연락을 하는 것 자체도 조금 신경 쓰게 하는 것 같아서. 네, 네. 아, 이게 사람 마음이 되게 웃긴 게 저는 이렇게 연락 안 오는 거에 오해를 많이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알겠더라고요. 그 말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냥 전화를 드려도 되고 그냥 찾아뵙고 그냥 지금 이러이러하니 뭐 그만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 말 하는 것 자체도 되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건 진짜 제 솔직한 심정인데 제가 제가 마음이 상해서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되게 저한테는 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 잘해주신 분인 건 맞는데 그냥 짐같이 느껴졌었어요. 제가 되게 그냥 저만 빠져도 지금도 엄청 바쁘시거든요. 네, 그랬죠. 그러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거제도를 갔었는데 거제도에서 1년을 지내고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더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여기까지 오는 걸. 아니에요. 되게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느껴져서. 말을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가지고 되게 후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나 주어진 시간을 꽉꽉 채우면서 사셨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어서. 아니에요. 그 혹시 거제도에서 어떤 자영업을 하셨는지 여쭤볼까요? 그때 이제 그 오석십자수라는 제품이 있어요. 아, 네. 그거 판매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오프라인으로요? 네, 매장을. 근데 왜 거제도예요? 네, 그것도 얘기하면 좀 사연이 긴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이러지? 얘기가? 원래는 이제 그 트로트 가수 준비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서울에서 매장을 차려서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가요? 어떤 게요? 그 보석 집사조수 매장이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가요? 아니요, 그냥
판매하는 일이니까 아, 판매하는 그냥 매장에서 예. 출근해서 계속 아, 이제 판매만. 퇴근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시간에는 연습을 하고 와서 이제 하면 되니까 아, 이제 병행할 수 있었거든요.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해야겠다. 왜냐면 이제 그때도 이제 그 앨범 준비를 하면서 배달 일을 알바처럼 하고 있었는데 배달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걸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도 이제 아시는 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매장을 다 알아봤었는데 계속 서울은 안 되고 서울 주변 경기도권으로 알아봤었는데 다 이제 제가 구한 곳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다가 거제도를 갑자기 추천을 하신 거죠. 그 본사에서. 그래서 정말 생각이 많았죠. 원래는 그냥 짬나는 시간에 하면서 서울에서 하는 일을 내가 병행하고 싶었는데 하나를 접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때 또 형한테 짐 같은 느낌도 들었고. 네. 딱 타이밍이 그랬어요. 원래 같았으면 당연히 안 하는 건데 그렇게. 그래서 거제를 가면서 이것 때문에 3천만 원 빚도 진 거고. 네. 저 모를라서 그러는데 십자수는 아는데 보석 십자수는 뭐예요? 보석으로 이렇게 자, 큐빅 이렇게 맞추는 건가? 자그마한 큐빅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림 도안에다 그거를 붙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완성하는 거예요. 색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완성한 거를 파는 거예요? 재료를 파는 거예요? 재료도 팔고 완성본도 팔고. 이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쪽에 취미가 이제,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결이.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활동했던 그 저희 팀에서 같이 일을 했던 가수 누나가 있어요. 네. 그분이 먼저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매장에 오픈식에 놀러 갔다가 야 너도 이걸 해봐라 라고 해서. 잠시만요. 네. 저기 좀 와보세요. 귀가 얇게 얇으시네요. 아, 귀가 많이 얇으시네요. 아, 그냥 궁금했어요. 예. 그러세요? 네. 에, 그래, 그래서 뭐. 네. 그래서 가게 된 거죠. 아, 이게 될 줄 알았는데. 네. 안 팔렸다. 네. 이게 또 연예인 추천이냐, 또. 그 누나는 잘 팔았어요? 정수 잘했어요? 잘 하시다가 정리하셨죠, 나중에는. 왜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안 돼서 정리를 하신 건지, 잘 되는 와중에 정리를 하신 건지, 그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정리를 하셨죠. 그럼 보석 십자수만 가두셨어요? 네. 자리에서? 네. 그때 뭐 처음 블로그 거기 추가로 다룰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손으로 하는 공예들은 다 아, 다룰 수 있으니까. 아, 공예에서 다룰 수 있고. 본사에서 물건만 판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 다른 걸 할 수는 없었죠. 다른 것도 아. 못하고? 네, 체인이니까. 체인이고 매장을 만들었던 네, 거예요? 네네네. 네. 월세 얼마 정도 들어가는 매장이었어요? 그때 한 150만 원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원래는 7, 80짜리 매장을 구해야 된다. 100만 원이 월세가 절대 넘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런 매장을 본사에서 구한 거예요. 그 본사 대표님이랑 거제도로 내려갔는데 그분이 거기를 매장을 그냥 잡으신 거죠. 이 본사 대표님 지금 잘 사세요? 지금은 연락을 안 하니까 모르죠. 아, 저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잘 살았죠. 네, 되게 여유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난주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지. 아,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떤 이야기 하시고 싶어요? 제목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닌대로 할게요. 썸네일은 안 돼. 계속 나오니까. 얇은 귀. 아니 저 궁금한 게 그 본사에서 상권 분석을 다 했으니까 네. 그 기록을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그 세연님한테 뭐 그래 우리가 여기 가게를 다 잡았으니 월세는 직접 내고 잘 장사를 하렴 하고 이제 떠난 거예요 본사는? 물건 보내주고? 그것도 이제 약간 다 참 이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프랜차이즈를 약간 그냥 단순히 그런 관계가 아니라 처음 뵙고 제 입장에서는 약간 믿고 따라가면 다 책임져 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말씀도 그렇게 하셨고 아, 그래서 제가 거제도까지 아, 간 거죠. 그치. 연구도 없고 월세가 150만 원인데 서울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서울 경기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찾아보라고 했는데, 거제도를 갔는데, 150만 원짜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너무 이렇게 해도 되나 했는데, 여기는 무조건 되는 곳이니까 하라고. 어, 안 되면 내가 뭐 어떻게든 너네 책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뭐, 네, 하겠습니다. 자취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자취. 그쵸. 거제도에서 먹고 살고. 네, 집도 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 단시간에 그만큼의 빚이 생긴 거죠, 제가. 아, 갑자기 속이 답답해. 아, 저 약간 궁금한 게 생겨서 생각 중이에요. 뭐를 질문을, 어떤 질문으로 꺼낼까. 궁금한 게 생긴 게요. 네. 아. 방송 댄스를 들어간 게. 네. 댄스를 하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네. 그 음악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거밖에 못 찾았던 거죠. 네. 이 아는 동생이 거기를 알려줬었어요. 예. 이제 서울. 그 아는 동생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시도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알려주지 않았으면은 아마도 기획사를 찾으러 다녔겠죠. 그럴 목적으로 서울을 올라왔었으니까 제가. 아, 서울을 찾으러 올라왔었고. 네. 어떤 기획사를 찾아 들어갔을까요? 오디션 보는 거로? 네. 왜냐면 음악을 하고 싶어서 올라왔으니까. 가수 오디션? 네. 어떤... 근데 가수 오디션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다니까요. 근데 슈퍼스타 K도 안 보셨어. 그건 한참 뒤에요. 제 세대가 아니라. 프렌즈 시절. 전이니까. 오디션 보는 거 몰랐다. 어떻게 아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라도 내가 이제, 예. 춤 얘기를 하니까 뭐라도 하면 그쪽으로라도 아. 경서국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막연히 춤을 추다 보면은 가수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런 기회도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그냥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당연히 뭐라도 하고 있으면 또 기회가 생길 줄 알았고, 근데 일을 막상 해보니까 이거랑 이건 별개더라고요. 네, 제가 느낀 거는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백업 댄서를 하시다가 가수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많죠. 가장 김종민. 대표 중에 김종민. 이제 저희 팀 동생이죠. 네. 아, 김종민이? 네, 김종민이. 네, 저희 팀 엄정화. 출신이죠. 팀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팀에 들어갔을 때는 종민이는 코요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랑 직접적으로 그 팀에서 마주친 적은 없어요. 가수 대 댄서로 만난 거죠. 네. 김용민이가 그 친구는 후배로도 생각이 그래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좋은 친구예요. 되게 착하고, 전 되게 좋은 친구예요. 혹시 지금 유튜브 하세요? 누가요? 제가요? 네. 이제 만들었죠. 네. 조금 예능기를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그런 쪽으로 할 게 아니라서, 근데.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저는, 아니, 그,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놀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진지한 사람이 아닌데 이제 여기 이제 어렵다 보니까 특히 방주님도 어렵고 저는 오늘 보고 안 보실 수 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오늘 보고 안 보면 안 되죠. 오늘 보고 안 보면 네, 안 되죠. 계속 봐야 되는 사이가 네네네네. 됐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지금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은 이제 다 아는데 이 나이에 되겠냐 아니에요? 이 나이에 되겠냐도 있는데요. 제가 그때만큼의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열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그렇게까지 막 노력해서 뭔가를 준비를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기회가 또 닥치면 제 앞에 닥치면 또 뭐 그때처럼 열심히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별로 생각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신도 없고요, 이제는. 이게 나이가 드니까 더 약간 뭐 두렵다라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신이 없는 거지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나이 먹고서. 저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트로트를 준비하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 트로트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랑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보이스톤이나 이런 게. 그럼 난 저랑 발라드예요, 원래? 발라드? 원래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댄스 음악을 많이 듣고 이제 그쪽으로 연습도 많이 하고 일을 했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는 발라드 같은 노래들을 많이 들었었죠.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발라드 가수의 노래가 뭐예요? 저는 많이 어릴 때부터 이승환 형님 되게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방팬이고요. 제 원픽이에요. 노래하실 때 되게 미성이실 것 같아요. 네. 목소리는 되게 가는 편이에요. 되게 하이고 가는 편인데, 나이 먹으니까 그것도 안 돼서. 관객이 되게 많은데, 지금. 노래. 네? 노래해달라는. 지금 채팅창에서 노래해달라고 하는 난리가 났어요. 난리는 아니고, 딱 한 분이 난리시네. 한 분이 굉장히 열광적으로 노래. 지금이다. 이러면서. 제가 나중에 실버 버튼을. 아, 고객 것인가요? 아, 농담입니다. 네, 실버 버튼 달면 노래 하신답니다. 농담입니다. 정확하게 좀 찝을게. 네. 아직 가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유행이라는 트로트를 안 하고 싶은 거지. 그거라면 안 하겠다요. 근데 내가 지금 와서 무슨 나이 먹고 발라드 가수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이제 그 시기는 나한테 그냥 기회는 지나지 않았을까. 그냥 이제는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게 뭐냐면 그때 형한테 미안해서 짐이 된 것 같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내가 가졌던 가수에 대한 꿈이 그때 내가 짐이 아닐까? 내가 피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나 같은 게 뭐 이거 아니에요, 지금? 트로트로 하면 어떻게든 배운 거를 기교부려서 뭐 나가볼 수는 있겠지만 굳이 저거를 돈 벌려고 뭐 인기 얻으려고 내가 원래 그걸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이거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솔직하게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발라드 가수로 이 나이에 쓴다면 갈 거 아니에요? 해보려고? 맞죠? 아닐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왜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뵀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약간 공포증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원래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노래방을 가거나 뭐 노래할 기회가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래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기회가 되면 부르고 이런 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마지막 한번 우연찮은 기회 오디션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전날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막상 내가 다음날 가서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이렇게 이제 그 심사 보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가슴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망치고 현장에서? 네네네 정말 망치고 왔어요. 그래서 울렁증? 네 울렁증 같은 게 울렁증보다 좀 더 심했던 거 공황... 같아요. 공황까지는 아닌데 그냥 뭐 예. 그래서 내가 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긴장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좋아하던 거에서 긴장하는 내가 싫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 아,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하나 보다. 나는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못 하나 보다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노래를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채팅방에서 제이 형님께서 커버곡으로 유튜브에서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잠깐만요. 어떤 사람이 할 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그 나이 40이 다 돼서 오디션 보러 갔을 때 가서 긴장하지 않는 사람? 그것도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가수라는 직업은 어쨌든 프로잖아요. 네.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자기가 가진 걸 100% 쓸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100을 한다면
정작 이걸 발휘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50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무대에서는? 네. 뭐 무대를 뭐 많이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몇 번의 경험을 해보면서 그런 거를 느꼈죠. 이제 이 트로트 앨범을 준비하면서 몇 번의 오디션. 트로트는 싫던가요? 저랑 맞지 않는. 맞지 제가... 않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랑도 어울리지 않고 아, 간지도 안 나고. 네. 남의 옷 입은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거. 트로트라는 장르는 너무 좋죠. 노래도 너무 좋고 좋은데 약간 애가 어른 노래 부르는 느낌? 아,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지난번에 가수분 컨설팅 해드렸었는데 그분도 원래 아이돌에서 좀 이렇게 쭉 뜨다가 회사의 문제로 약간 꼬였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트로트라고 권한데 요즘 다 가수들 다 트로트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뜬 가수들도 마음 불안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해도 공황장애 생겨서 마약들하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그쵸. 이 사람들이 거기서 또 100% 이걸 발휘 못할까봐 긴장하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또 장점이 하나 보였네요. 요 무대에 올라가서 얘기할 때 내가 50%부터 발휘 못하니까 내가 여기 이런 가수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네. 사석에서 가수하면 되겠네. 사석에서 100%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가진 만큼은 하겠죠. 사석에서는. 그쵸, 사석에서. 뭐. 네, 뭐. 아까 그 재형이 말씀하신 대로 사석에서 100% 발휘하는 가수 하시면 되겠는데. 네. 그래서 약간 돌아가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뭘 할 거냐. 그 중에 네. 하나가 그것도 있었어요. 저는. 뭐야? 이제 그 유튜브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 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워낙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으니까. 아까는 없대면서요. 네? 아까는 없대면서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지금 두서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없어요, 두서는. 예.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처음에 유튜브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 처음에 대표님 뵀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채널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브랜딩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쇼핑을 하면서 브랜딩을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춤이든 노래든 제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가볍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좋아요, 저는. 솔직히 춤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나이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아니,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지난번에 춤추시는 좋아하니까. 거는 이렇게 영상을 얘네 연습하던 거를 해서 좀 봤어요. 네, 살짝 봤는데 사석에서 노래를 들어봐야지 알긴 알겠는데 약간 불안한 게 모든 게 지금 미완성으로 보이거든요. 블로그도 미완성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지금 그 브랜딩 쪽으로 초기 상담 오셨어서 하다가 우리 그때 상담만 하고 일 얘기만 하다가 깊은 얘기를 못해서 이제 불멍 얘기를 해서 신청하셔서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그게 들어본 거 못 느꼈던 게 지금 오늘 좀 느껴지는 게 짐이 되더라도 할 사람 끝까지 하거든요. 그걸 기회로 생각하면. 네, 너는 왜 될 것 같다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내가 안 한 것 같고요. 네. 찾아가는 것도 안 찾아갔고 지금은 그 방법을 아는데도 이제 내가 되려나 하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멈추는데 네. 그게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니라 그냥 아까 그 스테빌도 후배한테 나보다 더 힘든 친구 있어서 양보했거든요. 막판에 그걸 내가 안 붙잡아 지금 보니까 내가 안 붙잡고 있는 거다. 네, 그렇긴 하죠. 그리고 무대 그 댄서 역할을 할 때도 그 기회 요소 있었으면 이런 성격이니까 원래 그때는 일부러 튀고 그 자리까지도 막 자리 욕심이 앞서 나가서 눈에 띄어야지들 클론하고 이런 애들도 다 뒤에서 안무하다가 지금 갔던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워낙에 이제 실력이 뛰어 출중한 분들이고 저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내가 스스로 뒤로 섰어요. 뒤에 섰다고 내가 스스로. 아, 네. 그리고 내가 그 뒤에 있으면서 나를 세상이 봐주기를 바고 나를 끄집어 내주기를 바랬는데 그게 세상이 나를 끄집어 내주는 거 내가 나가야 되는 건데 세상이 끄집어 내주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 기다리다 기다려 지쳐서 안 되겠으니까 물러났다가
또 사람을 또 믿어서 또 내려가서 그 역할을 해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와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리고 블로그도 나가서 전단지를 뿌린 것도 아니고 블로그로 해서 표현을 봐주기를 바라는 거고. 근데 봐주기를 바라거나 남들이 해주기를 바랄 때는 어떤 노력을 안 하게 되냐면 내가 나를 더 빛나게 만드는 표현이나 포장을 잘 못해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글 쓸 때도 그렇고 그게 나를 표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에 무엇이 먹히는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트로트 하라 그럴 때 트로트를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노래를 잘하니 너의 그 발라드 그 감이 섞인 그런 뭔가 트로트가 있지 않을까 하고 믿고서 말을 꺼낸 거랄 거란 말이야. 그냥 트로트 가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노래 잘하니까. 그래서 그 곡이 왜 안 나왔을까? 2, 3년 동안 그 좋은 형이 곡을 일부러 안 주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더 좋은 걸 뽑아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은 바빠지고 그러고 내 보이스에 또 어울리는 트로트 곡을 하려니까 더 깊어지고 실제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 근데 막판에 오히려 형 이래요 죄송했어요 제가 알아서 제가 물러나요 라는 거를 하고 죄송하다 말을 했다면 오히려 찾아오셨을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해서 말을 못하니까 아유 저놈 결국엔 저러고 그냥 가버리네 은혜도 모르는 놈으로 지금 돼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나의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는데 세상에 태어나면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부모님들 시킨 대로 공부하고 뭐하고 학력으로 가서 이력서 내고 순차적으로 가다 보면 자기 밥벌이하고 직장 다니다가 오래 다니다 은퇴하고 이러면 되는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개인이 뭐를 찾아야 되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래 그 사이에 낀 나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나는 분명히 준비됐고 그게 세상에 나를 부를 줄 알고 있는 경우인 것처럼 느껴져요. 아, 네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 방식을 몰랐던 거예요. 뭐든 그 사람들이 알아볼 때까지 내가 나가야 돼. 그곳에. 그거 나가려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가야 좋은지를 봐야 된다고. 그건, 인연을 만나기 위해 뭐 중매를 서건 미팅을 나가건 그런 환경에 어떻게 내가 원래 만나는 사람한테 선택을 받을까 저 사람이 좋아하게 만들까라는 생각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한 번도 내가 그 자리를 일부러 만들지를 않았을 뿐이거든요. 나이가 먹은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난 게 아니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세상에 내가 안 나갔어. 나가면 돼요. 나가면 나가서 누가 봐야 알아주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거든요. 이럴 때는 그래서 내가 그 노래 한번 해봐야지 하고 조용히 몰래 이제 얼굴을 가리고 영상을 올려봐. 그리고 한 곡을 불렀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 아, 이거 기계가 인식이 안 됐나 싶어서 또 한 곡을 더 불러. 두 명 보고 세 명 봤어. 그러고 안 되겠다 해서 끈기가 있어서 한 두 곡을 더 불렀더니 댓글이 달렸는데 그걸 노래라고 하냐. 그때 닫어. 그때 닫거든요. 네. 지금 가수도 그래요. 가수분도 구독자가 그분이 유명했던 분인데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가수분 한 분 계신데 그래요. 근데 그분은 상처 안 받아요. 본인이 득음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연습하고 음악실 연습실 구해서 이렇게 연습해요. 제가 군고구마 저걸 하면서 컨설팅 저런 걸 할 때 제가 영상에 사람들한테 초대 메시지를 안 보냈다면 지금 이 모임이 생겼을까요? 우리 만남이? 저도 그 신사임당 주원교님의 노화 닫을 때 방주에 만드는 거 알리면서 딱 했을 때 당장 필요한 솔루션이 없어지니까 다들 쭉 치고 나갔는데 거기서까지 한 590명인가 550명이 생기더라고요. 작년에 11월에 고구마 장사하기 얼마 전에 여기 3층에 연구소에서 이제 송프로랑
우리도 영상 좀 올려볼까? 그때 얘기하는 거 내년에 쇼츠 시장 이렇게 되고 내년에 뭐 대형 유튜버들 매출 떨어질 거고 이런 소리 있는데 그게 넋두리 한 거. 고구마 장사를 해서 고기 알려지기 전까지 그 조회수가 50조에 막 이랬어요. 70조에. 그걸 이제 상처. 못했다 이랬다고 하지만 유튜브 영상이라고 알고리즘 전문가라고 올려놓고 올려놨는데 100조에도 안 나오고 막 그런 3개 올라가 있고 이거를 닫아 말어 숨겨야 되니 비공개를 할까 막 그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그때 이미 부인남하고 뭐 다 창호 오빠 뭐 다 컨설팅 하고 있을 때고 이미 진단서를 쫙 뽑아서 진단해드리고 있을 때였는데 내 영상은 고작 그런 거지. 머리도 안 빗고 막 그냥 이래갖고 그래서 목소리는 표정 안 좋으셔. 우리 오디오 자작왕님을 그때는 지금보다 화가 나서 오시게 만드는데 그때 지금보다 막 그 뭐야 그 재채기도 많이 하시고 네, 재채기도 많이 네. 하고 그런 영상 올려놓고 제가 이렇게 초대한 영상을 찍고 그분들 속에 계속 들어가서 또 영상 다음과 만나서 이렇게 찍어서 될 때까지 하지 않았다면 나도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나도 안 되나 보다. 그 세상에 내 노래를 오디션에도 안 보여줬네요. 그 선배 말고는 거의 그쵸? 뮤지컬은 한 번만 하고 왜 안 하셨어요? 안 찾아갔죠? 그때 이제 저랑 같이 했던 형이랑 몇 번 오디션을 보러 다니다가 그냥 오디션 계속 떨어지고 왜냐면 그때는 너무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데 뮤지컬 오디션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뮤지컬 노래를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아니, 지금 이 순간 불러야지. 지금 이 순간 부를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노래도 몰랐어요 저는. 왜냐면 관심이 전혀 없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뭐 가요 들고 가서 부르고 이러니까 뭐 지금 생각 너무 창피해요 그때가 진짜 정말 신상이었는데 되게 황당했겠는데 뮤지컬 그러니까. 법이 아니네 뮤지컬 오디션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누가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나이에 만약에 유튜브가 아니고 네. 네이버 네. 아프리카 TV고 그랬으면 안 됐을 겁니다 아, 네. 유튜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이나 저랑 똑같이 시작을 해줘. 네.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나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유튜브의 가장 매력이에요. 근데 네이버에서 했으면, 영상 올려주지도 않고. 그런 게 없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다른 분들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멤버십을 하면 저희는 비싼 건 막 3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많이 뛰어가죠. 그러니까 계좌로 넣어준대. 그럼 제가 뭐라고? 아니 난 유튜브 너무 사랑해. 유튜브가 돼야 내가 망하지 않아. 안 해 아니야. 그냥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하시면 잘 되실 겁니다. 절대 가수하고 본인하고 차별을 두지 않아. 정말 좋은 회사야. 아, 저는 지금 쇼핑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아니요, 지금 여기서 무슨 방향을 잡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말고 오늘 또 더 깊게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제 백그라운드나 네. 지금 오디오 자정왕님 백그라운드나 비슷해요. 경력과 경험으로. 그리고 지금 영상 한번 오디오 자작왕이라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티고 오디오 자작왕. 영상 퀄리티 장난 아니시거든요. 엄청납니다.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방주에 합류해 주셨어요. 왜냐면 방주직이 그 녹음 상태 듣기 짜증난다고 편하게 들으시려고 도와주겠다고 오늘 오셔서 좀 봐주시고 계신데 지금 요 얘기가 백그라운드를 차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세대가 그걸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대. 지금 세대는 백그라운드를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건 상관없고 지금 어떤 사람인가지. 지금이에요, 지금. 제가
약간 유리했던 건 하나 있어요. 그때 망해서. 아, 모두가 성공 스토리를 얘기할 때 성공했다는 점인데 망했대. 이 마음이 온 거거든요. 되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갈 수 있었어. 그러니까 잘 되는 놈은 원래 잘나서 잘 됐나 보다 원래 하고. 근데 저는 망한 덕분에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먼저 망해서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올해도 고구마 이거 하면서 자꾸 생각 들었던 게 어떤 분은 지금 약간 불 붙을 것 같은데 빨리 올라가시죠. 그 세상이 약간 힘들 때 올라가서 보란 된다는 걸 보여줘라 이런 말씀 하신 게 있었는데 제가 무너질 때 그때 처절했던 마음이 있었을 거야. 지금 막 서둘러서 올라가는 걸 본 적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초에 비니 중개사를 야심차게 오픈했는데 어머 조회수가 1위예요 이러면서 제가 찾아갔잖아요. 정말 영상 편집 진짜 목숨 걸고 했는데 조회수가 1위야. 그때 제가 방주지님의 채널을 어쩌다가 알고 이제 문을 두드렸던 게 확실한 건 망해서예요. 망하셔서 아 그럼 내 얘기를 들어주실 생각이 거. 있겠구나. 망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 용기 못 냈을걸요. 네.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지금 다시 일어나는 거를 보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다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뭐 벌어서 어땠을 건지 애를 다 키웠는데. 근데 또 아파야죠. 네. 그, 꼭, 그러고 갈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이번에는 좀 산을 좀 제대로 선택을 해야지. 이 나이 먹어갖고 올라간 산이 이 산이 아니네. 다 올라갔다가, 저쪽 산이 더 나아 보이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가만히 보는 게, 뭐를 느끼냐면, 저는 좀 강해요. 왜냐면, 전 어릴 적부터 희한하게 잘 안 아팠어요. 통증을 잘 안 느껴요. 왜냐면 분명히 아픈데 그냥 안 아프다고 해버려요. 잠깐 알바로 노가다를 잠깐 방학 때 했는데 못을 밟았어요. 근데 못이 여기 위로 올라왔어요. 아? 네. 발등을. 근데 병원 안 갔어요. 그냥 소독약 뿌리고 막 그런 식으로. 그 통증을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이게 저는 그냥 약간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서 그게 버릇이 됐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아플 거거든. 네. 솔직히 지금 카페에도 평일에 없어요. 그냥 엊그저께는 일하다 내려다봤는데 월요일인 줄, 여기 월요일 아니었거든요. 목요일인데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차 한 대도 없어요. 지금 배민 그 3분의 1 줄었다 그랬죠. 네. 음식점들 이런 데 가봐요. 반도 안 와요, 거기에. 그것도 이해 안 가는 거 하나. 지금 봉급이 안 오른 지 4년, 5년이 됐는데, 물가는 두 배에서 세 배가량 올랐거든요, 지금. 어떻게들 먹고 살고 있는 거야.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알바로 노가다 할 때, 그때는 돈 있으면 쓰고 막 조금 따위는 생각 안 했으니까, 돈 없으면 그 너가 나가서 일당 받고 막 이런 적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일당으로 먹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들었어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찌들리고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에 어떻게든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거는 큰 문제 없이 늘 살 수는 있지만 하면서 돈에 뛰어서 진짜 사람으로서 나로서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수연아 너 진짜 뭐 하고 싶니? 라는 질문 하나도 못하고 살거나 수연아 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제라도 이 소리도 못하고 살아가는 건 진짜 억울한 것 같아서 그건 뭐 돈 절대 경기 뭐 가족이 다 떠나서 나한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거를 돈을 떠나서 좀 대화를 해보고 넌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좀 인정해 주는
왜 그러냐. 하필이면 이 몸뚱아리에 그놈의 영이, 영혼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들어와서 좀 씩씩하게 이 몸뚱아리 건강하게 끌고 가게 해서 좀, 좀 앞서 나가고 좀 진짜 용기 있게 움직이게 해주면 좋은데, 어째 이놈은 대만할 때 물러서고, 대만할 때 물러서고. 아, 그 나를 좀 안 피곤하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저씨 좀 쉴만하면 뭐 뮤지컬 연습한다고 끌어가서 몸뚱 끌려가서 춤한다고 또 무릎도 아픈데 막 춤도 추고 맨날 이제 그러고 안 되겠으니까 돈 번다고 하면서 지는 자고 나는 운전시키고 그쵸? 운전을 졸았다면서요. 자기는 자고 나는 운전시키고 내 몸뚱을 그래 놓고 하필이면 나 같은 영혼을 만나서 내 몸뚱아리가 세상의 무대에도 못 써보냐. 왜냐면 영혼이 밖에 보이지 않지 않아요? 네. 그렇죠. 우리 육체가 보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런 영혼한테 당첨이 돼서 육체가 세상에 나왔는데 이 영혼이 스스로 나한테 들어온 게 싫은가? 왜 자꾸 지가 뒤에 숨어? 맞죠. 그 용기 있게 나 데리고 한 40년 살아준 이 육체한테 전 내 생각이 조금 더 용기를 갖고 그래 너 나하고 내 몸으로서 한 40년 45년 이렇게 지나서 너무 고마우니까 너 한번 진짜 무대에 한번 나가보자. 너 그대로의 모습이 세상에서 알려줄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고 그날에 내가 네 몸을 떠날게. 영혼 어딘 가잖아. 그렇죠. 뭐 종교적인 얘기를 다 떠나서 그 기회를 나한테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래서 질문에서 답답했던 게 그래서 열심히 해서 유튜브에서 천만 원까지 벌어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니까 모른다 그러면 듣는 얘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고생 다 했는데 듣는 얘가 계속 기대하고 듣고 있었을 건데 그래서 나한테 뭘 해줄 거야? 이랬는데 아무것도 없대. 담배 하나만 피고 시작할게요. 5분만 쉬었다. 저는 그러니까 살면서 일이 잘 될 때 좀 고민이 생겼는데 뭐였냐면 인생에 우여곡절 누구나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노력하다 보니까 되게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저는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일어나고 싶었고 자립심이 커져서 일어나서 아이들한테는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걱정이 뭐였냐면 없는데 일어나는 쾌감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자식을 정말 사랑하다 보니까 그 세상에 엄청난 극쾌감을 우리 아이들은 못 느낄 수도 있겠구나가 걱정이었어요. 저는 첫 차를 친구가 내 아버지가 타던 차를 원래 그 승용차를 인수받고 싶었는데 그거는 인수 못 받았고 제가 망가뜨려서 딱 이제 20대 초반에 친구 아버지가 차를 중고차를 여러 개를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부리샤라고 그때 인수하면 그 아버지가 15만 원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차를요? 예. 그때 다시 보조석에 부리샤는 20대가 아니고 엄청 제가 그때도 엄청 오래된 차예요. 보조석에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요. 밑에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발을 이렇게 내밀면은 신발로 잘하면 이렇게 차를 괜찮네. 구멍이 보이고 그런 차였거든요. 근데 친구가 그 차를 타고 왔는데 서울에 이렇게 저녁에 드라이브를 그 머스마 둘이 이렇게 나갔다가 걔도 초보고 나도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돌다가 기름이 떨어진 거야. 근데 제가 또 순간적으로 또 이게 회전이 돼서 이게 같은 휘발유니까 되겠지 싶어서 슈퍼에 가서 그 노란 통에 있는 라이터 기름 있죠. 라이터 휘발유. 아, 네. 그걸 열 통을 사다가 붓고
주유소까지 갔어요. 주유소 기르는데 그 다음날 차가 엔진이 붙어버렸어. 아... 수리비가 120만 원인가 나왔고 차를 폐차시켜버리고 봉고차를 하나 이제 70만 원인가에 얻어와서 봉고차인데 유리창이 나무로 돼 있어요. 유리창이 깨진 거를 그 베니다판으로 이렇게 수리하신 아... 차를 갖고 와서 그거를 타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런 식으로 우중충하게 살았던 애가 성공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큰 애가 이제 대학교 갈 때 되니까 BMW 그 미니 쿠퍼를 사주고 그러는 거죠. 둘째는 회사에 차가 많은데 다 법인 차니까 내가 뭐 마음대로 쓰니까 애들 이거 타고 애도 차 뽑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그때 저런 추억들이 있었고 나는 제로에서 올라갔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나니 우리 애들은 극쾌감을 못 느끼네. 근데 자식을 진짜 사랑하니까 진짜 걔가 잘 되기를 바랄 때 뭐를 주고 싶었냐면 극쾌감을 주고 싶었어. 근데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도전해서 없는 거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 망한 건 아니에요. 일부러 망한 건 아닌데 망해놓고 나서 봤더니 뒤늦게라도 선물을 드리려고 망해서 봤더니 그거를 똑같이 이겨내고 멋지게들 가길래 솔직히 너무 좀 기뻐요. 너무 기쁜 본인들이 하려는 생각. 최근에도 막 장사 되게 안 되니까 걱정이 돼서 딸한테 어떡하니 지금 막 이런데 했더니 아빠 세상에 돈 벌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더 연구하고 있어요. 이러고, 아 역시 내 딸 이러고 제가 그 아이들한테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네가 그 이루고 그 쾌감을 느끼는 곳에 네가 주인공이 돼. 나는 해봤는데 나는 망해보고 다시 도전하고 막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무너졌을 때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 인생은 왜 이렇게 파란만장하니 그러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고통스러워요, 엄청. 엄청 고통스러운데 이야기꼴이 괜찮거든요. 막 그냥 그러고 약간 해외 무전여행 가갖고 막 굴모도 보고 막 일도 해보고 막 가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좀 느껴져요. 근데 제가 볼 때 태어나서 근데 뭔가를 찾지 못하고 뭔가 도전하지 못하는 게 뭐로 느껴지냐면 해외여행 가서 호텔방이나 방구 해놓고 밖에 구경을 안 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저는 약간 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똑 똑같이 어떤 스케줄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네. 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약간 울리는 것처럼 이거 혹시 세 개 켜져 있나 좀 그게 다 맞아요? 그거 말고 요거 예, 네, 다 맞는데? 돌려요? 지금 돌리나요? 예, 네, 그건 맞아요. 돌려요? 아, 얘기해도 돼요? 지금 다시 까먹었어요. 그 호텔방 여행 가서 호텔방 간다고 그것처럼 느껴지는데 세상에 지금 좋아졌잖아요. 근데 내가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안타까운 게 보세요. 거기다가 저도 어릴 적에 약간 가정환경 때문에 좀 상처를 받아서 부모님 속 좀 썩였다가 다시 또 엄청난 효자가 됐다가 그 또 다시 이제 꼬꾸라지니까 부모님 대책 안 써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인생이 좀 이렇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타인을 위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 챙기는 것보다 누구 아프고 누구 어쩌고 남들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 누구나 죽음은 화장하거나 흙 속에 묻어갖고 흙 되잖아요. 그때 나는 내 몸에서 떠나잖아요. 나를 위해서 평생 이루어지는 그 몸,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내가 내 친척이건 가족이건 부모건 그 누구라도 나를 챙기지 못하고 그들을 챙기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죠. 그거는 나를 위해 일해주는 내 육신은 너무 돌보지 못하는 거고, 타인의 영혼을 돕는 것도 아니에요. 타인의 육신을 돕는 거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가 되게 만드는 쾌감을 나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었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부모건 자식이건 형제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생각은 갖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게, 세상에 내 몸에 주어져서 내가 세상 사는 거는 내 인생인데 타인의 인생만 살다가 나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있죠. 그건 정말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로 태어나서 나를 챙기지 못하고 나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지켜서 뭐하냐. 나부터 세우고 나부터 지킨 다음에 남을 챙겨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 됐을 때쯤 내 인생은 모지가 돼버리거든요. 내 인생은 뭔데? 그래, 그렇게 돈 벌었어요. 나중에 인생이 뭐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 장작으로 태어난 거하고 똑같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모임자리, 누구 모임자리에서 그냥 타고 죽는 거. 근데 생명이죠. 봐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이 있어요? 없죠. 그럼 세상이 나한테 가치가 있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쳐다보는 이 모든 게 그냥 나의 우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몇 년 전에 죽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는 삶은 제가 보는 전 세계 우주 세상에 여러분들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모두가 똑같아요. 세연님이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대화하지 않는데 우리는 세연님이 태어난 이 삶 속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들이라고요. 어딘가 무엇인가 살겠지는 생명체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저는 그럼 못할 게 없다고 생각되는 게 왜 그러냐면, 눈 떴을 때 세상이 보이고요. 눈 감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내가 순간적으로 눈 감아서 없앨 수도 있는데, 저기에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세상이 나를 불러주나 안 불러주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 여기 안 보이는 사람 신경 안 쓰듯이 남들도 나를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누가 일부러 찾아가서 건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은 내가 눈 떠 있는 순간 그 안에 어떤 주인공과 내가 하려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심을지를 자꾸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이도, 나이가 뭐 5살이라도 되고요. 80살이라도 되고요. 100살이라도 돼요. 사람도. 내 마음대로 만드는 스토리거든요. 진짜 뮤지컬이에요. 사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인데 그때 손잡고 갈라 그랬어요, 우리. 손잡고 갈라 그랬어요. 아직도 혼자 살아요, 저는. 저는 어떻게 어렸을 때 막 놀다가 7-8개월 됐을 때 끌려가서 결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스케줄을 잡아요. 할 일. 오늘 업로드 할 것처럼 네. 내가 할 일,
매출 얼마 내고, 그러니까 매출을 냈을 때 배민을 그만둔다 하지 말아요. 배민 매출을 내리는 게 그래요. 600에서 다음 달에 500, 400, 300, 200으로 내려요. 그래서 그 내린 시간 동안 이 그 돈을 여기서 맞춘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해봐요. 얘가 돈,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돈을 벌면 그 일을 말아야지 그러면 돈 못 벌어요. 내가 그쪽 수익을 줄여요, 계획적으로. 네. 600만 원 벌 만큼 일하다가 500, 400, 300, 200으로 줄여요. 네. 그러면 굶든지 이거로 돈을 벌게 하든지 하게 되거든요. 나를 좀 더 강하게 칙칙질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리고 오디션이나 가수 되고 싶잖아요. 전략을 짜야 돼요, 지금부터. 야, 이 트로트나 이런 거 이렇게 먹힌다는데 이제는 다 트로트한대. 레드오션이거든요. 그쵸? 예. 그럼 내가 발라드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찾아주길 바라나? 아니죠. 영상에서 노래해야죠. 근데 약간 두렵다 그랬잖아요. 걱정된다 그랬잖아요. 그 걱정되지 않은 방법을 찾아야죠. 찾아서 세상에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야, 쿠팡 코드를 올리니까 이렇게 팔리더라. 유저가 이걸 올리니까 이렇게 보네. 그 우리 그러잖아요. 쇼츠 뒤에다 어떤 배경음악을 깔면 표본이 더 커지는 거. 네. 그러면 일단 노래를 아주 잘하고 남들 모르는 노래를 부를 거예요. 남들 아주 잘 아는 노래를 불렀는데 차라리 욕을 얻어먹을 거야. 욕을 얻어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댓글에 욕 달리면, 그쵸? 조회수 터지잖아요. 네. 어, 너무 좋지. 네. 댓글에 욕 달리면 조회수 터지잖아요. 많이 알려줘요. 어. 그때 어, 나보다 잘하는데 구독해주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막 그리 가는 거죠. 그냥 인생을 아 내가 요번에 태어나 보니까 요 동네네? 요 동네 애들 요렇게 지내는구나. 어? 배워야겠다. 이게 사투리야? 고향말인데? 모르게 그냥 그 안에 빠져나가듯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남은 인생 동안. 남은 인생 동안. 그럼 지난 20년 동안 오디션이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안 가주신 거고.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오디션을 보는데 기억도 안 나고 평상시 실력이 안 나오더라 하면 다음 오디션은 니네가 와 하면 되잖아. 네. 니네가 와. 네. 그리고 음악적으로 일을 하고 싶으면요. 차라리 채널을 사서 쇼핑하지 말고요. 한 20만 채널, 빨리 돈을 모아 20만 채널이나 50만 채널 하나 사요. 빨리 싸게 나올 때 사서요. 오디션 채널을 만들어버려요. 일반인들 오디션 전문가하게 만들어버려요. 네. 아, 제가 그걸 한다고요? 오디션 채널을 만들어요. 제가? 네. 그 애들 노래 부르면 올려주면 되잖아요. 현재 배우는 거랑 과거의 경험이랑 할 수 있는 생각들하고 왜 못해요? 그러면서 뮤지컬 만들겠다고 뮤지컬 다들 신청하라 그래요. 그래서 손모임으로 만나서 뮤지컬 조그맣게 하나씩 시작해서 올려요. 다 올리는 거죠. 저하고 비니하고 저 지금 신청하려고 신청하고 있어요. 신청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재미난 게 나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 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꺼낸 얘기가 정말 진솔하면요. 참여할 사람들 많아요. 그때처럼 사람을 걸러서 볼 필요 없어요. 유튜브 너무 좋은 게 유튜브에 욕할 사람 대부분 우리 글을 안 읽어본 사람이고요. 그리고 너 노래 그렇게 해? 그럴 때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못하는 사람 욕 안 해요. 맞아. 안 해요. 못하는 애들이 욕하지. 맞아. 예. 네. 그거 그냥 세상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아 쟤는 저 모습을 갖고 저 모습에 딱 안착돼 저런 차를 산 거죠. 내가 나 같은 스타일의 차를 산 거고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서로 구경하고 있는데 쟤는 저러네 쟤는 저러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유튜브 영상 만들 때도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상품 말리고 이렇게 세팅해서 AI 이렇게 올려보시죠 하니까 그렇게 올렸거든요. 춤도 이렇게 이런 자세로 치면 그렇게 올린 거죠. 내가 쟤보다 난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거는 나는 원래 실력이 있더라도 어 저거보다 좀 더 나은 방법? 어 저게 먹히네? 이게 먹히네? 그럼 그 스타일을 만들어보는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번에 10명이 봤네? 몇 명이 봤네? 이거 자체가 내 스타일을 갖춰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져봐요. 아
유튜브 짜면서 구독자 모으듯이 내 인생에 내가 방송 기존의 방송이나 기존 방식으로는 그쪽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내가 가지 못했으면 내가 거기서 메인이 되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세계를 많이 배웠으니 나같이 이렇게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SNS 도구를 통해서라도 나와서 누군가 스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거고. 라이브로 그냥 노래 자랑 한번 해요. 노래 그 들을 사람 듣고 듣지 말할 사람 듣지 말라고 그러면 듣다 보면 들리거든요. 제가 기타 되게 좋아해서 한 번에 기타를 몇 번 찾아봤더니 아주머니들, 그냥 아주머니들하고 애매하죠. 나도 할아버지지만. 제 또래 아주머니들 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들 있어요. 음도 좀 틀리고요. 기타 축법도 약간 이상하고 목도 심취해가지고 약간 음절 틀릴 때 꽤 있거든요. 근데 응원의 말들이 그렇게 많어. 그 라이브 하면 그렇게들 막 봐요. 그게 옛날에 오디션 봤으면 떨어졌을 거거든요, 당연히. 네. 그분들은 지금 근데 오디션을 보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알고리즘이 연결해주는 시청자들한테. 과거에 내가 오디션에 떨어졌을 때 몇 대 몇의 점수로 떨어졌을까? 근데 이 오디션은 떨어지는 점수인가? 내가 계속 할 건데. 예. 구독을 누르거나 구독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내 거 못 들어가기 시들이 막지는 못하니까. 난 주구장창 열어놓으면 되는 세상인데. 내가 무엇이 두렵건데. 그래서 이쯤에서 얼굴을 내보낼까요? 말려고 하는 것도 이런 얘기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할 때 얼굴이 나가는 게 유리한 사람은 나가는 거고요. 남들 기억 안 해요. 저도 눈곱 끼고 막 이렇게 하고 얼굴에 뭐 묻고 그러면 안 될 줄 알고 막 이러고 옛날에 신경 많이 쓰고 살았거든요. 이제는 팩트 하시더라고. 예, 예. 맞아요. 영상 나가서 영상 딱 화면 보면 이상한 얼굴일 때 많아요. 저녁에 뭐 건지 부어있고 갈 때 있거든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나 혼자 생각하는 거야. 남은 내가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렇게 생긴 인간이었는데 방주님 또 나왔네. 나는 이 영상은 얼굴이 부었고 제 영상은 그날 뭐가 이상하고 이상해. 나만 그래. 남들은 나한테 그렇게까지 관심 없어요. 근데 언제 관심 있냐? 이렇게 밀어붙여서 뭔가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고 편이 많아 보일 때 와 이렇게 그 세계를 시도를 해야죠. 알았으면 하는 거고. 저 생각 가져보세요. 내가 자식도 고생 안 하고 걱정 안 하게 돈 다 밀어주고 키우면요. 애들이 자립 못 하잖아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이랍시고 내가 돈 주문답시고 다 도와주잖아요. 나 없으면 걔는 오히려 내가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그럼 잘 살아요. 그렇다니까요. 거꾸로 부모도 그래요. 인생은 솔직하게 각자 책임지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저 몰랐거든요. 저 아버지한테 돈 엄청 드렸어요. 벌면서. 그게 효도인 줄 알았고.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아버지 연세 엄청 많으신데도 스스로 돌아가셔서 망했는데 스스로 돌아가시니까 진짜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데. 하필이면 또 그러고 나중에 뇌가 이제 안 풀리고 어느 정도 벌다가 무너질 때 또 부모님 아프시거나 막 돈 나갈 일 생기거나 되게 많이 그러잖아요. 그때 못하면 못하세요. 못해야 돼요. 왜냐면 그때 내가 내 역량을 다해서 그걸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해결되는데 그 다음에 나는 더 못할 여건이 돼요. 자기 몸 책임지라고 몸이 요만큼 붙어있는 거지. 왜 책임지려면 붙어서 태어났겠죠. 부모님하고 샴으로.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끊어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 몸 책임지라고. 나 책임져서 탄탄해서
내가 성장하면서 도와주는 것만큼, 그리고 안 되는 거는 미안한 만큼. 근데 뼈까지 가려놓으면서 그걸 다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피폐해져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나 무너지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돈으로 도와주고 나중에 원망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아무것도 안 됐고. 그럼 그 사람 도와준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도와주지 말았어야지. 그러려면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만큼 나를 챙겨야 돼요. 효자라. 전 부모님이 암이나 뭐 이런 거라면 치료 그렇겠지만 이빨 치료잖아요. 그거로 이빨 치료를, 이게 건강에 안 좋으시니까 그걸 빨리 해드리려고 17시간씩 라이더를 한다는 거는, 저는 제가 부모라면 저는 참겠어요. 죽을 먹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본인은 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를 표현을 한 거고. 궁금한 게, 그 치료가 끝난 후에 뭐 보험으로 나중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아니요, 그냥 그 치료하는 치료비가 지금 필요해서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요. 치료비만 해결하면 그냥 제 삶을 살면 돼요. 여분까지는 네, 그렇게 네. 하고. 그 뭐 제가 그 전에 엄청 뭐 효도를 했고 이런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처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럴 상황이 닥쳐서 그냥 하게 됐어요. 이제 이쯤에서 다시 먼저 질문으로 돌아가서,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지금 하는 일로 벌게 됐어요. 그걸 하시려면 과거에 완성하지 못했던 것들 이번에는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블로그에서 더 매출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 내가 거제도에 그분 믿고 판단했었을 때 대안을 내가 스스로 준비하지 못한 거,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 시장에 대해서 타 업체들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그때는 못했다면 지금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거로 구독자가 늘어나고 늘어나니까 됐다 해서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되고요. 시장은 어떻게 변하는지, 왜 시장은 흘러가니까 계속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가질 거를 토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수익이 안정화될 때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기 시작할 거냐고. 이제 뭐 할 거예요? 돈 벌면? 기회를 줘봐요, 나한테. 계획을 짜보세요.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죽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저런 거 같아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해외를 여행을 나가서 한 10개국을 갔다 왔는데, 가서 보고 싶었던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도 못 보고 오는 거. 이번 생은. 아니면 그 중에 한 군데는 꼭 들리고 싶었고 나머지는 여건이 안 돼서 일하면서 돈 벌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녔어야 됐는데, 삶에 지치고 거기서 뭐 병도 생기고 치료도 하고 막 이렇게, 아니면 여건이 안 되고 뭐 가족에 문제가 생겨서 빨리 귀국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다시는 가지 못할 여행인데 그걸 못 보고 온 거. 네. 그럴 것 같아요. 떠나는 날 그거 못하면. 그래서 해외여행 계획 짜듯이 지금 내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내가 해외여행을 365일 나왔어. 어떻게 나왔는데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한 150일 남았다. 요 사이에 보고 싶은데 가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돈 999로 보내지 말고 절반밖에 못했어요. 나 뭐 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거로 거기 도달해서 그 여행지를 꼭 한번 보고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예. 모두가. 예. 가능하잖아요. 고수님도 꼭 하세요, 포르쉐 사는 거. 네, 꿈을 살 겁니다. 포르쉐 사는 게 꿈이신데. 제 인생 목표예요. 포르쉐요? 예. 구홍주 씨 영상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 차랑 갔는데. 아, 멋있다. 얼만데요? 뭐, 노래만 타긴 한데, 이 사람? 뭐, 1, 2억은 있어야 되니까. 브루세 사면, 그때, 아, 이게 아니라 페라리였는데 그럴 거예요. 아니요.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르러 가면 무조건 브루세. 우와. 물론, 페라리가 비싸고 더 좋은 차인 건 아는데, 그 포르쉐 창업자 얘기 듣고 나서 완전히 포르쉐 팬이 되어버려가지고 굳이 누군가 나한테 선택지를 준다고 그러면 저 포르쉐를 나를 위한 선물에 대한 저런 계획도 되게 좋지 않아요? 나는 저런 거 했으면 좋겠어. 뭐예요? 드디어. 아니 그 페라리라고 해요. 약간 아니요, 눌러요. 차가 아니고요. 좀 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네. 저한테 그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 얘기해 주셨어요. 앞으로 얼마를 모아서 네. 건물을 사면 네. 이제 제가 동계산해 주셨죠. 죽을 네. 때까지 얼마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네. 그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잔인하게 죽을 때까지 얼마가 필요한지를 네. 얘기했어요. 돈이 생긴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지 말고 네. 지금부터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이제 집에 가서 그런 거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그냥 뭐 떠도는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영상 듣고 했는데 말씀하신 게 이런 걸 뭐라는 건지 다른 게 있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이제 그렇게 제가 도달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전혀 지식이 없으니까 책 한 권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말씀드렸던 건 다 기억하세요? 네, 얼추 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돈을 벌고 언제 나중에 이제 어느 나이 돼서 이제 쉴 때 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생명의 주기가 바뀌어가지고 100년까지 산대는데 60대에 은퇴를 하면 죽을 때까지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계산해 보셨어요?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내용은 얼추 기억나는데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네, 쉽지는 않아요, 진짜. 은퇴하면 한 달에 얼마 쓰실 거예요? 60살에 은퇴할 거예요? 뭐 45세에 은퇴한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조만간 다시 일해야 되거든요. 계산차 오라. 네. 은퇴를 왜 해? 그러니까 아 은퇴를 왜 해? 그냥 한 달에 300만 원 필요할까요? 500만 원 필요할까요? 500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500 필요하죠. 네. 10년 뒤에 물가 올라서 그때는 얼마 필요할까요? 그때는 한 2배 정도 네? 그렇죠? 20년 뒤에는요? 4배죠 지금. 20년 뒤면은 80살이에요. 그러면 100살 때는요? 그렇죠? 100살 때 안 먹어요? 그때 다이어트 먹어요. 마지막에 아사하는 거로 굶어 죽는 거로 그쵸? 그러면 지금 계산하면 10년 동안은 500만 원씩 필요하니까 한 달이면 6천만 원이고 10년이면 6억이에요. 그 다음 10년은 12억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24억이에요. 60살까지 10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돈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 돈을 어디다 넣어놓고 뭐 주식 투자 또 이런 거로 또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내 몸을 안 쓰고 그 퇴직금 사기가요. 공부 많이 한 분들이 퇴직금 사기를 당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똑똑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 상대가 말하는 걸 조사를 쫙 해보고 찾아봐요. 근데 요즘 사기한 애들이 그 조사해 보는 줄 알고 밑밥을 다 깔아놓거든요. 입맞춤까지 다 하는 거지. 계산해보고 계산해보고 계산해보다가 이 계산에 착오가 생기는 줄 모르고 넘어가요. 되겠다. 이걸 안 해보는군요. 그 하나하나가 안 될 경우, 안 될 경우, 안 될 경우, 안 될 경우 네 가지를 갖다 짚어서 안 될 경우를 하면요. 아무리 얘가 맞다고 조작된 시스템을 돌려도 틀릴 수 있다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대안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으로 지금의 500만 원 돈으로 훗날에 물가가 올라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등공률로 해야 된다. 네. 돈의 원리, 흐름, 그리고 뭐 신탁 다 찾아봐야 돼요. 부동산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의 이자 공부, 예. 안정적인 이자 공부, 뭐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니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공부해야 돼요. 또 하나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을 내고 돈을 벌 거면요. 그 회사 돈도 열심히 해서 수익 생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돈도 자산을 어떻게 확장할지에 대한 공부도 하고 가야 돼요.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서 판매 수익이 들어오면 쇼핑만 한 사람들은 다 그게 돈인 줄 알아요. 다 그게 돈인 줄 알아요. 그 돈으로 평생 벌어봐요. 옛날에 그 부동산 투자한 사람은 못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제조업들이 돈 버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저암장 가면서 창고 자리를 정부 임대금을 얻어서 최저의 이자로 창고 자리를 구해서 창고를 세팅을 해요. 사서. 최소의 이자로 월세 낼 돈으로. 근데 서울에서 점점점 경기도권에 넓혀지기 시작해 땅값이 올라요. 그래서 한 10년 그 제조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맨날 버는 거는 한 달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가까스로. 그 세금 내고 뭐 내고 하면 200만 원 남을까 말까 이런데 알고 보니까 재산이 5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땅값으로. 근데 그 일이 언제까지냐. 대한민국은 일본하고 틀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상황상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로 그리고 또 절세. 절세 공부 안 하면요. 지금 뭐 법인이 났다 뭐 났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절세 공부 안 하면 내가 돈을 늘려서 재산이 많고 돈을 또 잘못 통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넘겨서 누구 돈 줄 때 실수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있으면 뽑아낼 게 있는 사람한테 세무조사가 나오지 뽑아낼 거 없는 사람한테는 세무조사 안 나와요. 그런 대비들도 철저해야 되고 돈을 잘못 활용해서 세 단계만 넘어가잖아요. 그럼 세금으로 다 나갈 다 내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그 자동차 그 렌트값 렌트 부분 법인세 줄인다 다 헛소리예요. 그거 다 세일즈 얘기지. 네. 아니 그래서 세금 줄이는 거 세금 줄 돈 안 나가나? 지가 타고 싶으니까 합리화시키는 얘기고 그걸 딱 니즈를 맞춘 거지. 자산이 나와서 회사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제일 간단한 게 내가 법인을 만든 다음에 법인 자산 가치를 쫙 키워오려고요. 나중에 주식을 파는 게 세금도 적고 돈 제일 잘 버는 일이에요. 그걸 왜 자산 가치를 줄여갖고 차를 갖다가 렌트로 뽑고 리스로 뽑아요? 렌트 리스로 2억 정도 차짜리 차를 렌트로 뽑으면요 월에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럼 1년이면 한 5천 정도 나갔으니까 이래 놓고서 법인세 줄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소리예요. 5천에서 6천에 실이득금이 법인에 남잖아요. 그러면 20배수까지 치거든요. 그러면 그 차를 안 샀으면 6천만 원에 20배면 6,20이 12억의 회사 가치를 내가 지금 주식을 팔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 차가 10대면 120억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주식을 판매해서 M&A 해갖고 주식 일부 받아서 하잖아요. 그게 세금 제일 적어요. 그래서 최대한 회사의 지출을 줄여서 알차게 끌어가는 게 그중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만들라는 게 야, 쓰는 비용 줄여 이거 아니라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요즘은 이제 주식회사 만들 때부터 가족이면 가족 이름으로 미리 나눠야죠. 근데 그것도 내년인가 법이 바뀌어요. 이제 가족법인에 대한 게.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려면 온전히 가족끼리 법인을 만들어요. 따로. 이런 얘기는
다음에. 그런 식의, 예. 전공이 뭐예요? 군고구마요. 저 경향이야, 경향학. 예. 그런 식의 공부를 해서 내가 가진 게 어떤 설계가 되고 될까? 그, 집으로 재산 증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돈은 올랐다고 하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어르신들이 그래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가 훗날에 은행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말년에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예, 예. 그 지금 집이 되게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건 이제 부동산 쪽 얘기고. 그 내가 훗날에 내 집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월세 쳐, 그 돈 받아서, 월마다 돈 받아서 집에 벽돌 몇 장씩 없애갈 거냐, 이런 생각까지도. 벌려는 마음을 가질 때 훗날에 얼마를 쓸지를 가지고 얼마가 필요한지 가지고 가면 목적이 더 생겨요. 그 이제 젊으시니까 한참 어리죠. 예.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방조 소통방에는 55세가 중딩이에요. 예, 중딩이니까 초등학생이니까 만 일곱이면 초등학생이지. 유치원생이시고. 예. 호수에 좋아하시는 거 보면 유치원생 같은데. 그렇게 그 계획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나중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꾸준히 벌면 인생이 된 것 같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럼 내가 그거를 그 상태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벌어서 10년, 20년 지났을 때 내가 그때 60세쯤, 55세쯤 나이나 60세 나이에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환경으로 변해갈 때 내가 거기 적응할 수 있을까? 같은 방향으로? 그럼 그때 버는 돈으로 내 훗날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브랜딩이거든요. 그게 비즈니스고. 그래서 마케팅 능력은 유튜브로 시작해서 틱톡, 인스타, 스레드 나오는 것들은 쭉 연결되게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이 돈이 넘어가도록. 그 생각을 갖는다면 500만 원, 600만 원 벌었을 때 뭐 할지 계획을 안 갖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거지. 그거부터 해야 돼요. 갑자기 정신이 막, 아까 나 눈물 흘릴 뻔했는데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왜 돈? 열심히 벌어야 되잖아요. 아, 열심히 벌어야죠. 나도 나이 먹고 밥 얻어 먹을 생각은 없는데. 근데 200살까지 살 계획이라 저는 일 안 하고 살 거면 한 5천억 있어야 되나? 물값 올라가야 되니까? 밥을 얻어 먹으려면요 직업을 저 같은 직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직업을? 저는 취미 쪽에서 왕초야 쉽게 얘기하면. 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맨날 뭐 사오고 밥값은 원래 안 내. 그래서 그러니까 좀 예능처럼 해야 되는 게 너무 진지해. 그래서 어떤 거냐. 저는 처음에도 이렇게 만났어요. 그냥 왔나? 어떤 스타일이냐면 대놓고 내가 이제 그쪽이 왕초였잖아요. 나는 뭘 물어보고 싶어서 온 거야. 맨날 빈손 보니까 난 당신 처음 봤다고 난 대놓고 이렇게도 얘기하잖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직업을 뭐 하다가 막 좋아하잖아요, 뭐가. 그러면 돈은 살짝 덜 되지만 그 일을 계속하면 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늙든 말든, 그리고 이제 첫째가 가장 좋은 게 인건비가 안 들어. 와서 뭐 똑같죠. 와서 뭐 다. 그러네요. 취미, 지금 오디오 쪽 취미처럼 지금 자작해서 하는 걸 하시니까 연세가 드셔도 계속 할 수 있네요. 자작을 좀. 우리가 좀 유리하긴 해요. 저도 100살까지 고구마 장사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는. 200살까지도 가능하고. 이거는 나이 먹으면 춥잖아. 추운가? 우린 실내에 있으니까. 그거보다 나아. 저희 동갑이에요. 70년 개띠. 그래서. 아, 춥구나. 춥죠. 제가 못 느낀다 그러지. 고통을 못 느낀다 그러지. 저 뭐. 밖에서 저는 KFC 할아버지가 꿈이었기 때문에 눈 내리는 날 서 있는 거. 저 유튜브 했던 거 좀 얘기해 드릴까? 예.
우리 이제 뭐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재밌으라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등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네. 네. 와, 유튜브 하셔갖고 1년 됐죠? 안 됐어요, 1년. 와, 근데 뭐, 알리에서 상품 뭐, 1200개 팔고 그랬대요. 대단하셔요. 네, 말씀하세요. 1600개 한 달 반. 한 달 반? 45,500개 안 걸렸어요. 45, 와. 저는 어떻게 했냐, 유튜브를 할 때.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위로 더 올려야 돼. 여기까지 올려야 돼. 딕션이 세기 때문에. 목소리 커요. 저 원래 솔직한 스타일이에요. 보컬 게 없어요. 뭐 하다가 인생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앞전에 하던 직업이 나도 모르게 메인 직업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외부 영향으로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다면서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면 말을 해야죠. 이 뭐라고 이 이씨예요. 이씨. 이씨가 사라졌어 갑자기. 암호화폐 채굴하는 직업을 같이 했었어. 저는 이제 이 일, 이 오디오 이쪽 일을 하시면서 암호화폐 채굴하는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네. 왜 그러냐. 이더리움이 사라졌어. 아,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냥 그냥 그쪽. 이더리움이 없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방식이. 방식이 바뀌었어.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저는 이제 재산의 많은 수가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었는데, 그게 바뀐 거예요. 세상이. 네. 그러니까 내 의사랑 상관이 없잖아. 근데 취미 사업은 안 좋은 게 있어요. 유튜브를 안 하면, 좋은 사람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왜냐하면 무조건 이게 광을 까는 건데 좋은 사람이 몇 명 나올 때까지 진상만 계속 만나야 돼. 그럼 뭐야? 1년 내내 당첨이 안 돼. 진상만 만나니까 내가 지쳐서 안 된다며. 그러니까 취미 사업은 뭐예요? 내가 즐거우니까 너도 좋은지 알아. 나는 프로란 말이야. 네가 즐거우면 나한테 돈을 내야지. 근데 취미니까 밥만 사주고 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맞죠? 그게 취미예요. 그거를 극복해야 돼. 근데 저희가 평생 이런 쪽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나중에 전화가시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자가 살짝 갔어. 오래되고 하니까 한 4, 5년 만나다가 버림을 받은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집을 다 떼가지고 코인 같은 걸 다 넣었는데 강제로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사무실로 옮겼어.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딱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를. 유튜브나 하라에 오빠는 그런 거 잘할 거래. 그 나 스스로 처음에는 그래 나는 집에서 뭐, 쫓겨나서 그 사무실에 아니, 사무실로 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빠는 유튜브 같은 거 잘할 거래. 그런데 저는 솔직히 속으로는 그럼 난 당연히 잘하지. 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유튜브로 공부를 계속했는데. 아, 이거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알면 알수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아, 그렇죠.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날짜를 딱 정하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그래서 10월 15일 첫 영상을 올렸어요. 10월 15일 날 영상을 올렸는데 뭐 공부를 좀 했으니까 안 되는 연기를 가지고 어색하게 진짜 그때는 컷 편집도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를 모르니까 말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말이 딱 끊기면 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영상 편집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다 내가 해야죠. 그냥.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빨간 등은 왜 그래요? 너무 커서. 괜찮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유튜브를 할 때 딱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표본이 많아서 인기가 좋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이거의 전문가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걸 계속 할 수 있느냐. 나는 전문가기는 맞는데
이 두 가지는 절대 안 맞는 사람.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 스타일에다가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은 아파트 한 단지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취미사업.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취미사업이야. 그러니까 안 되죠. 평생 내가 20대부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만들었던 사람인데 너무 네. 잘 알지. 이쪽 표본이 거. 작다. 표본이 작고 요즘 누가 오디오로 음악을 듣냐고. 이상한 사람 한둘이 듣는 거지. 자동차로도 자동차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해서 영상을 할 때마다 국률이 그거잖아요. 일주일에 영상 두 개 올리는 거. 그렇죠? 그래야 전업이라고 생각하잖아. 나는 전업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사무실에서. 근데 우리 사무실이 얼마나 추운 데냐면 건물에 나 혼자밖에 없어. 이런 건물에 쉽게 얘기하면. 아무도 없는 건물에 바닥은 창고처럼 다 뜯어진대. 네. 그러니까 겨울철에 문을 다 열어놓을 거 아니야. 창고니까. 네. 지게차 왔다 갔다 하고. 네. 그 건물에 나 혼자 있어. 그럼 아까 여기 막 발 벗는지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안 아팠다고요? 네. 저는 어땠었냐? 오늘 배틀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상을 걸렸어. 아, 사무실에 있을 때. 아. 왜냐, 혼자 있잖아. 에이. 그러니까 무슨 뭐, 불을 계속 켜놓을 수도 없잖아요. 하루 종일 생각해. 그러면 방을 얻든 우리아랑 가서 같이 살든 하면 되잖아. 그러면 유튜브는 할 수가 없어. 유튜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 일어나서 해야 돼. 아. 그래야지만 유튜브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이런 분들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나가씨 나이도 많고 뭐 젊을 때 이 정도 미남에 이랬으면 유리하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막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무슨 생각나고 뭐냐면 맨날 하고 이제 뭐 좀 잘 안 될 것 같은 방조지기님 이런 거 보면서 네. 자기하고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네 달쯤 됐을 때 물건이 이제 처음으로 팔렸어요. 아, 네 달째. 네 달. 영상 몇 개 올라갔을 때요? 2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20개. 20개가 아니고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한 달에 열몇 개씩 올렸어요. 한 40개 정도. 그런데 이제 저는 느낀 게 뭐였냐면 영상을 항상 올릴 때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왜요? 에? 왜요? 너무 하기 싫어. 아, 하기가 네? 싫으시던가? 아, 이런 라이브나 이런 거는 재밌지만 네. 뭐냐, 내가 안 해본 짓을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데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웃으면서 안 맞아 나하고. 저는 그런 게 싫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풀었어요. 이렇게 수익하는 좀 빨리 나오고 네. 다른 사람보다 한 달 반 만에 500명 돌파를 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거기서 이제 락부락 같은 비슷한 거 깔고 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냥 처음에 쇼파에서 잤어. 쇼파에서 자니까 이런 손님들 중에 내 팬이 있잖아. 팬 중에 몇 명이 밀키트 좀 보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와가지고 보온이 되는 락부락으로 보내는 거야. 그렇게 하면 뼈 사는데 아예 나는 신가 괜찮아. 그런 걸 맨날 보내줘요. 그래서 아, 좋은 사람들도 있긴 있구나. 맨날 진상만 있는 건 아니구나. 유튜브는 희망이 있어. 그래서 참았어. 희망이 있대. 그래서 참고 계속 한 거야. 그랬더니 네 달쯤 됐을 때 제일 비싼 기계가 이제 하나 팔려서 유튜브만 통해서 첫 매출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하다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런 오디오 쪽에서는 이런 분 같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데 지금 가수 그런 거 하시는 쪽에서 그래도 약간 급이 있었던 분인데 내가 아까 그 무슨 오디션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뭐 약간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진짜 해먹을 거 진짜 어렵나 보다. 이런 수고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다 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막 딕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몰수를 해야 되잖아요. 안면을 몰수를 해서. 맨날 뭐 영상만 올리면 10개 이전에
뭐 경쟁업체인지 시로를 맨날 누르고 들어오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다가 중국제 아주 싸구려 알리 거 그냥 옛날에 심심해서 하나 사놨는데 아 이제 그동안 내가 할 줄 아는 걸 다 보여줬는데 그 중에 알리 거 하나를 급이 안 맞는데 그냥 올렸어요. 알리 거를 급이 안 맞아. 아 내가 뭐 창피하게 알리 거 같은 거 이런 생각으로 올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조회수가 쫙 나오네. 근데 주원기 씨가 그랬단 말이야. 조회수가 나오면 유튜브가 알려주던 거래. 너 그거 하면 내가 밀어줄게. 그래서 네. 그 시리즈를 계속했어. 아, 네. 계속. 그거만 그냥 조회수가 안 나올 때까지. 그 번호를 넣으면 조회수가 잘 나온대요. 원, 투, 쓰리, 포, 뭐지 이런 식으로. 계속 넣었어요. 그랬더니 선수들은 만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침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 나한테. 아, 그런 거 공구 좀 해주면 안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동구매 같은 거를 하면 가장 장점이 뭐예요? 물건은 안 주고 돈은 다 받고 하잖아. 그러니까 자본금이 필요 없죠. 맞아. 100% 쫙 다 땡기잖아. 맞아. 그런 거, 그래서 했는데 이틀 만에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했죠. 했는데 단톡방을 그때 처음으로 열었어. 열면 놀아줘야 돼요. 아니, 시청자님 네, 아, 괜찮아요. 네, 재밌죠? 맞아. 아, 아니, 말, 저 원래 말이지. 이런 스타일로. 저 라이브에 강한 사람. 그래서 놀아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낮밤을 뒤집어 살죠. 지 맛대로 살잖아. 잤다, 낮에도 잤다, 이렇게 살잖아요. 맞죠? 그래서 밤에 딱 자다가 일어나는 새벽에, 아, 이제, 진행 사항을 한번 좀 알려줄 때가 됐어. 그럼 음악 틀고 DJ처럼 아침에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해, 아까 그 마이크로. 안녕하십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음악 틀어주고 그거를 단톡방에 쫙 올려요. 그러면 아침에 하면 막 기타 치는 거 같은 거 막 영상 음악 틀어주고 막 이러거든요. 뭐 엄청 행복하겠죠. 막 그 끌어올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뭐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딴지일보에서 DJ 한 적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딴지일보에서 그래서 DJ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아주 극히 언더그라운드 전용 DJ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세이클럽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 제가 인터넷에서 DJ를 내 홈페이지를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그 홈페이지가 유명해졌어요. 그랬는데 그 홈페이지를 보고 워낙 음악 선곡이 특이하니까 딴지일보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쪽에 와서 음원을 좀 넣어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때 거의 망했죠. 우르부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계속 왔는데 알리익스프레스 얘기를 조금 제가 드려보면 쇼핑 같은 거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선수들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왕초가 되는 거 있죠. 쉽게 얘기하면 골목대장. 그게 너무 싫어. 나는 왜 골목대장은 저기 혹시 부터 다 골목대장 아니에요? 아니죠. 골목대장은 나한테 물건을 안 사. 그렇죠? 정보만 빼가죠. 안 사서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냥 내 팬과 진지하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모든 거는 기브앤테이크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리에서 뭔가를 가지고 막 풀어줬더니 나는 돈 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물어보죠. 뭘 카톡으로 뭘 물어보냐. 단톡방 같은데 뭐 카페니 뭐 이런 데다 뭘 물어보냐. 이거 어디서 사요?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이니까 뭐 인티보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쓰죠. 이거 어디서 사요? 그냥 뭐 내가 종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카톡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 알리 어플레이트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했죠. 걔는 기준이 없더라고. 몇 명 수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3,700명인가 됐을 때 신청을 딱 했는데 승인이 그 다음날 하루 정도 만에 났어요.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내 영상 몇 개에다가 정리를 해서 딱 올렸는데 영상 3개 그때가 한 영상이 한 100몇 개 됐을 때예요. 3개를 딱 올렸는데 딱 불과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네. 7개가 팔렸어. 이게 지금 유튜브 쇼핑이 한 게 아니라 링크로만. 네. 설명글 고정 댓글 링크로만. 네. 이제 뭐 자세히 고정 댓글.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상을 다 해서 관련이 하나라도 있으면 뭐 그 안에 중간에 내가 뭐 이 얘기를 했었어. 어 비슷한 거 얘기가 있었으면 거기다 다 달아. 전부 다. 그 다음에 아 이거 좀 단톡방에 아침이면 올려 리스트를 그렇게 쫙 다 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날부터는 몇 개씩 팔리냐 한 50개씩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요? 네. 지금은 더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니까 명분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요? 누가 물어보면 친절해지잖아. 그렇죠? 치유 받으셨네. 네. 친절해지지. 아니, 친절해지지. 아니, 그게, 달리는 워낙에 금액이 작아서, 어떤 거는 1달러, 어떤 거는 캐시백, 그래서 어떤 거는 10원, 뭐 이런 식으로 모여요. 그래서 대략 한 달 반 정도 해가지고, 한 1,600달러 정도 벌었어요. 그건 많이 벌었죠. 그쵸? 그래서, 뒷글 모아 태산인데, 많이 벌었죠. 사는 네. 사람도 좋았고, 사는 사람도 좋고, 여기 약간 장점이 뭐냐면 다른 데에 가서 클릭을 눌러서 쿠키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내 손님이야.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재밌게 해주면 딴 데를 안 가요. 여기서 내 링크를 클릭한 이후에 다른 사람 링크를 클릭하기 전까지 내 코드에 쿠키가 내려가서 이분이 다른 루트로 이 루트로 알리를 들어가면 무조건 나한테 인정이 되는 거야. 아~ 쿠팡에도 제휴 코드에 그게 인정이 뭘 되거든요. 사든. 네. 아~ 내 물건을 아니, 내 네. 물건하고 네. 상관없이. 쿠팡이랑 똑같네. 이게 쿠키 인정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장점이 3%에서 15%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데 평균 한 7, 8%고 나는 할 게 없어요. 되게 높은 거 아닌가요? 그쵸. 높죠. 네. 높고 이제 좀 하여튼 명분을 주니까 이렇게 카톡으로 뭐 좀 친절해지죠. 정리를 해서 주고 그렇게 되더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왔어요. 유튜브. 앞에 얘기를 빼셨는데 그때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했더니 그 당시에 주원개 PD님이 공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90몇 개 정도. 그거를 달달달 외우셨대요. 그래서 공부 다 하고 들어갔대요. 이제는 거의 뭐 얘기 지금 몇 시간 했어요? 우리? 지금 3시간 됐어요. 근데 저는 너무 지금 기분 좋은 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 했는데 저는 노래 줄 수 없어서 얘기하다가 그냥 뭐 새벽에 갑자기 그다음에 멘토를 찾고 있거든요. 제가 그 첫 그때 왔을 때 멘토가 필요하다. 절실해요. 선배님들의 사는 얘기 살아온 얘기가 저한테는 좀 절실해요. 다요? 지금 인티고 님도 쫓겨났잖아요. 네? 쫓겨나니까 하시는 거잖아. 저도 쫄딱 망하니까 하고. 망하면 할래요? 지금 할래요? 지금이 더 낫잖아요. 네. 그쵸. 저도 영감을 뭔가 딱 오면 바로 시작하려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계기로 무대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디션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그 오디션은 합격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쇼핑으로 지금 시작하는 거 맞아요. 아까 그 쇼미남이에요, 이분이. 아까 쇼미남 채널 보여드렸죠. 그분이에요. 예, 네, 구독자 두 명. 구독자 두 명의 쇼미남님. 그거 공개하고 4명 됐습니다.
누가 왔어요? 네? 누가 왔어요? 아니 이제 막차가.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어떻게 뭐 운전을 못 찾아야 되니까. 그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제 끝낼게요 저희 안 그래도 마무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는 시작을 하는데 그 돈 번 이후에 내 계획 네. 그거 꼭 정해보세요. 솔직히 좀 대책 안 쓸 거예요. 지금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거 생각하려면 그쪽으로는 이제 아예 생각을 그냥 접었었는데 지금 얘기를 다시 꺼내시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지금 거부터 해야죠. 우선 지금 하는 거에 좀 충실하게 하고 저에서 얘기 멈추자. 네.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